다시 그날로 돌아가도 총을 잡고 싸울 테다. 침략의 무리 처단하고 독립을 이루리라. 두만강 건너 동만주로 연해주로 쫓겨가도 내 마음만은 조국으로 총알처럼 가리라. 무엇을 바라야 무엇을 남기랴. 조국을 위하여 싸우면 그뿐이다. 나의 총알아 날아가라. 원수의 심장을 뚫어라. 나의 총알아 날아가라. 해방을 향하여. 주로 쫓겨가도 내 마음만은 조국으로 총알처럼 가리라. 무엇을 바라야 무엇을 남기랴. 조국을 위하여 싸우면 그뿐이다. 나의 총알아 날아가라. 원수의 심장을 뚫어라. 나의 총알아 날아가라. 해방을 향하여. 나의 총알아 날아가라. 원수의 심장을 뚫어라. 나의 총알아 날아가라. 해방을 향하여. 나의 총알아 날아가라. 원수의 심장을 뚫어라. 나의 총알아 날아가라. 해방을 향하여. 해방을 향하여.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계엄, 전쟁, 탄핵 이런 제목으로 해보겠습니다. 김태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네, 아 이게 좀 8월에 다들 네. 뭐 휴가도 잘 다녀오시고. 네, 잘 다녀왔습니다. 네, 네. 그 저도 그 지난 주에는 그 기리밀이어가지고. 네. 기리밀이 그게 아마 92년인가요? 그 김학순 할머니께서 야. 위안부가 없긴 왜 없냐 이놈들아 일본 놈들아. 내가 바로 그 피해자다. 이러시면서 이제 선언하신 날인데 그래서 네. 이제 그날을 기려서 기리밀 하는 날인데 그날 이제 그 경상도 쪽에서도 그런 이 지금 소녀상을 많이 짓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쪽에 좀 와달라고 그래서 네. 오랜만에 여러분 뵙습니다. 야, 그나저나 이 광복절 경축사인데요 선생님. 아, 네. 광복절 경축사인가 이게 6.25 경축사인가. 네. 헷갈린 거 아닐 거예요? 8.15랑 6.25랑? 뭐 윤석열에게 있어서 광복은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아. 경축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완의 네. 광복이라고. 미완의 광복이다. 네. 북한까지 자유를 전파해야 된다. 먹어야. 북쪽까지 먹어야 광복이다. 아, 광복이다. 네, 뭐 이렇게. 이 광복이 선생님 뭔 거예요 그러면요? 네. 일본에서 해방된 게 광복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자유죠. 자유를 아니네요. 자유를 북한까지 확대하는 게 광복인 거죠. 그럼 얘 입장에서는 그냥 일본한테 해방 안 됐어도 자유만 되면 광복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야. 아니, 광복제 경축사면은 뭔가 좀 일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일본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쫙게 네. 나왔어요. 한 세 줄인가? 아, 나왔습니까? 뭐라고 네. 나왔습니까? 뭐 이제는 우리가 일본보다 낫다. 네. 일본을 앞서고 있다. 예, 뭐 이런 얘기들. 친일은 일본보다 앞서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왜 짓거렸냐면, 네네. 그 일본이 좀 어렵다 이거예요 경제가. 오히려 한국이 잘 나간다. 네. 그러니까 좀 봐주자 일본 좀. 네. 그러니까 지네들 친일행위 하는 것을 변호하겠다고 그걸 며칠 넣은 거거든요. 아. 근데 뭐 그건 뭐 그 말도 안 되는 변명인데. 네네. 어쨌든 구색 맞추기로 약간 넣은 겁니다. 약간. 네. 그것도 네. 뭐
항의라든가 식민지라든가 이런 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아하, 그러네요. 네, 현재 일본이 우리보다 어려우니까 우리가 좀 너그럽게 일본한테 네네. 네, 머리를 조아리자. 아하. 뭐 이런 머리를 조아리자. 그런 유의 이제 목적을 가지고 넣은 말들. 예. 그거 조금 있습니다. 참 이제 어이가 없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아무튼 경복 그 광복절 경축사에서 나온 얘기 중에 뭐 그 전에 뭐 통일 담론이 나올 거라고. 네. 신통일 담론이 나올 거다 뭐 잔뜩 기대를 하게 해놨어요. 나오긴 나왔죠. 네, 나오긴 나왔습니다. 네네. 뭐 337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이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통일 독트린이라는데요. 아, 통일 독트린. 네. 뭐 통일 독트린이긴 하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아. 그러니까 이거 이번에 광복절 경축사를 관통하는 걸 세 가지로 요약하면. 아. 하나는 무력 통일 노선을 네. 이제 정립했고 네. 아. 선포하고 정립했고. 무력으로 통일하겠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북 선전포고를 했고 네네. 네, 세 번째로는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다. 네.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왜 무력 통일 노선을 공식화했다고 보냐면요. 네네. 북으로 자유가 확장되어야 한다. 한반도 전체의 자유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자유민주 통일 국가라는 것은요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기초한 통일국가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북쪽의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네네. 자유민주주의 체제, 즉 자본주의 체제로 통일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흡수통일이죠. 그런데 북에서 이거 그렇게 하세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흡수하세요 그럴 리는 없죠. 네, 우리 흡수해주세요 이럴 리는 없으니까 예. 결국 흡수를 하겠다는 건데 어허. 흡수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까? 이 평화적 방법으로 흡수가 가능합니까? 네네네.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얘기는 곧 무력으로 북을 공격해서 점령한 다음에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자본주의 체제를 이식하겠다라는 네. 무력 통일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흡수 통일인데 사실은 흡수 통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흡수 통일은 100% 무력 통일이죠. 무력 통일이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 아, 그런 말씀이네요. 만약에 북에서 흡수 통일을 주장했어도 그건 무력 통일 노선이죠. 네네. 네. 그래서 연방제가 평화 통일 노선으로 보는 거고요. 예예. 예. 체제를 서로 바꾸지 않겠다는 거니까. 그런데 체제를 바꾸겠다는 순간 무력 통일입니다. 그건. 무력 통일. 네. 그래서 윤석열이가 대놓고 무력통일이란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사실 흡수통일이란 표현도 쓰진 않았지만 이 말들 쭉 한 말들을 보면 결국 북쪽 체제를 무너뜨리고 한반도 예. 전체를 자본주의화하겠다 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무력통일을 하겠다는 걸 드러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처음에 이승만이가 이런 북진통일을 외치고 북진통일, 무력통일, 승공통일을 주장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그 뒤에 박정희부터 문재인 정권까지는 여러 차례 독재자가 바뀌었어도 네. 무력 통일을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도 네. 뭐 겉으로는 마음은 어땠을지 몰라도 아하. 겉으로는 나 평화 통일을 주장했어요. 예. 그래서 북과 대화도 하고 협상도 하고 하려고 했었죠. 그 박정희 시절에 그 칠선항복 공동성명도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주평화민주구단이 네. 거기서 나왔는데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이 이제 그걸 끊어내고 어허. 이제 무력 통일로 완전히 다시 돌아온 야. 이런 게 이번 경축사다라고 네.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대북 선전포고를 했죠. 네. 한마디로 북에 대한 내정 간섭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체제 전복 행위를 시작하겠다라고 그, 저 북측 국민들이 북한 국민들이 예? 떨쳐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그랬어요. 와... 만약에 북쪽 정부가 네네. 뭐 8.15 경축사 같은 데서 네네. 남한 주민들이 어... 평등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발언을 했다면 했다면은 남쪽에서 어떻게 지금 난리 났죠, 선생님. 난리 났겠죠. 지금 언론 지금 난리 났죠. 적화 통일을 하겠다. 적화 통일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뭐 당장 아가리 닥쳐라. 왜 남의 나라에 예. 간섭하냐. 미국에서 막 나오고 막 붉은 야욕을 드러냈다. 등등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이렇게 하면 북쪽에서 그걸 들을 때 똑같은 네.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네. 똑같이. 네. 아, 저것들이 우리 체제를 흔들겠다고 지금 선포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적화가 아니라 백화야요? 그걸 드러냈다. 백화야요? 이렇게 이제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 들으면 딱 윤석열이 북한 대통령 같아요. 아... 북한 주민들한테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겠다잖아요. 네.
자, 이건 자기가 대통령이 아닌데 북한에. 네네. 어떻게 확대할 겁니까? 아. 외부에서 하겠다는 거죠? 그 지금 있었던 뭐 삐라들이랄지. 확성기. 확성기. 네, 뭐 이런 거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방송이라든가 여러 네. 가지 공작. 아. 그래서 북쪽에다 계속. 공작. 아, 심리전 같은 거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간첩도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전쟁을 하겠다는 거네. 결국 이거 자체도 이미. 그러니까 북쪽 체제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네네.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 아. 라고 선언한 건데요. 이게 왜 황당하고 위험하냐면 네네. 북쪽에 오래 들어와서 남북관계를 민족 간의 관계가 아니라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를 예. 규정을 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발표를 예. 했죠. 하지만 북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먼저 건드리지 않는다면 아. 이라는 단서를 항상 달아요. 아, 예. 먼저 건드린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건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무력 통일을 하거나 이러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북쪽 입장은 그거예요. 먼저 건드리지만 않으면 우리가 굳이 남쪽 체제에 들어가서 네. 뭐 활동을 하거나 뭐 어떤 나쁜 적대 행위를 하거나 이런 건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예. 윤석열은 지금 북쪽이 건드리든 말든 상관없이 네. 먼저 북쪽 체제를 뒤집어 엎기 위한 활동을 적극화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거 이제 심리전을 시작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네요. 이건 뭐 거의 선전포라고 봐야죠. 그 심리전이라는 것 자체가 전쟁이니까요. 맞습니다. 심리전이지 않습니까? 체제를 뒤집어 엎겠다. 뭐 이런 심리전. 선언을 한 건데요. 굉장히 센 겁니다. 지금 선생님께. 예, 그러니까 이게 대북 선전포고. 북에 대한 선전포고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북쪽 정권은 아마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예. 아, 이건 명백한 선전포고다. 아, 북한에서 이렇게 발표했으면 누구라도 그렇게 이해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쪽에서. 물론 그렇죠. 난리 났겠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정부에서 이걸 발표한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렇죠. 만약에 북쪽에서 남쪽 체제를 흔들기 위해서 남쪽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어떻게든 진실을 네. 알려주겠다 이러면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남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가만히 있지만 사실 입장을 뒤집어 놓고 보면 선전포고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네네. 자, 그러면 결국 이렇게 윤석열이 북쪽에다가 계속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예. 그러면서 북쪽 체제가 흔들리면 전쟁을 통해서 점령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려면 뭐 어떤 체제가 필요합니까, 남쪽에? 전시 체제. 전시 체제로 가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대국민 선전포를 합니다. 예.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확고히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국내의 체제를 정비하겠다, 이거 전쟁할 수 예. 있는 체제로.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구를 이제 탄압하려고 하냐. 네네. 사이비 지식인가 선동가들. 누구죠 선생님 사이비 지식인. 우리 같은 사람들. 네, 사이비인가요? 아니 윤석열이 보기에. 윤석열이 보기에. 네, 사이비 지식인들과 선동가들. 선동가들. 뭐, 가짜 뉴스를 만드는. 유튜버들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MBC. 네. MBC도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력을 뭐라 그랬냐면 윤석열이가 네. 반자유 세력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예. 맨날 하던 얘기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반통일 세력이라고 그래요. 야 선생님 난 진짜 이거 진짜 선생님 꼭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좀 정말 평생 살다가 제 나름대로 네. 좀 이제까지 약간 통일운동 한다고 살아왔거든요. 네. 근데 반통일 세력. 통일을 제일 싫어하는 놈들이 통일을 제일 방해하는 놈들이 우리 보고 반통일 세력이라고 그러니까 네. 야 이건 진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아, 너무너무 괴롭죠. 아, 도둑놈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보고 도둑놈이라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집주인 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평화 통일을 주장하면 반통일 세력 되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국시예요, 국시. 무력 통일이. 아, 무력 통일이. 어, 이게 흡수 무력 통일인데 우리처럼 뭐 체제를 서로 인정하고 대화 협상에 의한 평화 통일을 하자라고 주장하면 이건 반통일 세력 되는 거예요. 아. 뭐 6.15 뭐 네. 14 이런 거 하면은 그냥 다, 반통일 세력이군요. 다 반통일 세력이에요. 그럼 뭐 6.15 14는 뭐 하려고 한 거죠, 그러면은? 그건 걔가 보기에 뭐라고 보는 거죠, 그건? 제가 볼 땐 한국을 갖다 바치려고 북에다가. 아, 북한에다가. 네. 야, 선생님 이거 완전히 그거 네. 일베 쪽 애들이 네, 네. 그 유튜브에서는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윤석열이 하고 있는 거죠. 미치겠네, 진짜.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승만 정권 때 그 조봉암 선생이 평화 통일을 주장하다가 예, 예, 예. 사형당했잖아요. 간첩으로 몰려서. 아 지금 딱 그 꼴이군요. 그 시절이 다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다 반통일 세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아니, 저는 이번에 그 경축사에서 가장 황당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 선생님. 네. 야, 그래서 이... 검은 선동 세력이라고도 표현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해서 맞서 싸워야 한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자기가 교육하는 거, 네네. 방송에서 내보내는 걸 받아들이고 아. 그걸로 머리를 다 세탁한 다음에 아. 앞장서서 전쟁에 복무해라. 전시 체제 파쇼 체제화 하겠다라는 선언인데요. 네네. 가장 이제
충격적으로 제가 받았던 것은 네네. 마지막 결론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와 정부는 2024년 올해를 네. 2025년이 아닙니다. 저 네.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2024년 예. 올해를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저 이거 어떻게 느낌이 와요? 원년. 오래 한다는 거네, 전쟁을. 그렇죠. 딱 누가 봐도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전쟁할 결심을 했다라는 것을 네. 이 마지막 선언을 통해서도 느낌이 온다. 확실하게 이제 네. 수혜기를 받은 거네요. 네. 올해가 전쟁 원년이다. 그렇죠. 전쟁을 시작하는 원년이다. 아. 그럼 윤석열이가 지금 몇 달 안 남았는데 네. 곧 저지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네. 이거 이제 비상 상황인 거죠. 비상 상황. 네. 아주 심각합니다. 아. 이 광복절 경축사를 되는 대로 썼을 리는 없어요. 예. 분명히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써서 이걸 공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8.15 경축사를 하기 전에부터 며칠 전부터 뭐 신통일 담론을 발표할 거다 네. 이렇게까지 분위기를 띄우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도 지금 뭐 통일 독트린이라고 그래요. 네, 독트린 맞죠. 무력 통일 독트린. 네, 독트린이라는 게 뭐예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윤석열 개소리란 뜻이. 개소리란 뜻이. 독이 이제 개 아니에요? 아, 독이 개니까. 네, 아, 독이 아. 트림하는 소리. 아, 개가 트림하는 소리다. 네, 독트림. 딱 좋은 데서 아니,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힘을 쓰는 것 같아. 네. 뭔가 냉전 시대에 뭔가 독트린 그러면은 뭔가 뭐 있어 보이죠.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힘을 잔뜩 실었어요 여기다가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이거를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인 전쟁 선언을 지금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저는 야. 총선 참패 이후에 윤석열이가 보여준 모습이 예, 예. 이 흐름을 예고했다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계속 왜냐하면 총선에 참패했으면 좀 위축돼야 되거든요. 아하. 위기의식도 느끼고 예. 근데 이상하게 자신감이 넘쳐요. 아. 우리가 이긴 거다 사실상. 네. 뭐 양보 전혀 안 하잖아요. 아. 오히려 배째라. 그랬죠. 그래서 저 흐름은 뭔가 있다. 네. 이걸 한 방에 뒤집을 만한 작전을 세웠고 아. 미국의 승인까지 받지 않으면 저렇게 못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결국 미국에 갔다 오고 나서 더 애가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예. 이 독트린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미국이 지금 전쟁을 결심했다는 얘기입니까, 선생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아.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미국은 북과 자기네가 직접 전쟁할 생각은 아니에요. 예, 예. 너무 위험 부담이 크죠. 그래서 윤석열과 일본을 내세워서 또는 유엔군을 끌어들여서 네, 네. 너희들이 해. 대리전. 네. 우리는 일단 빠질래. 아하. 가능하면.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처럼 만들겠다. 네. 이런 보관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예, 예. 최소한 한반도의 긴장을 지금 고조시키는 역할은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확성기 방송을 계속 허용을 해준 거죠. 허용하고 있죠. 사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똥트린을 하고 하도록 그냥 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렇죠. 삐라 앞으로 더 살포하고 그러니까요. 확성기 방송 강화하고 대북 인권공세하고 이거 예. 윤석열이 발표하도록 놔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걸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인정하고 있는 거네요. 한미 연합 군사 훈련도 그대로 강행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이 이번 주 지금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네, 19일부터. 그러니까 이제 15일 날 이 저 전쟁 독트린을 선포하고 네. 19일부터 지금 이제 전쟁 훈련을 하고 네. 이게 좀 심상치 않은 심상치 않은 흐름이죠. 예, 흐름이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올해 8월 훈련이 이게 핵전쟁을 가상한 훈련이다. 맞습니다. 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위험하게 봤는데 지금 언론에 나온 걸로 보면은 약간 그게 두께가 다르게 나와요, 선생님. 어디는 핵전쟁을 가상한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어디서는 네. 아니, 그거는 그냥 뭐 아니고 아. 이런 식으로 약간 눈치고 있어요. 네. 이게 북한 눈치를 보는 건지. 아, 뭐 그것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네. 왜냐하면 미국은 직접 자기가 북한과 전쟁할 생각은 아니거든요. 직접은 할 생각이 없다. 네. 그런 거군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그 언론이나 대통령실에서는 그다음에 통일부의 쪽에서는 이 북한에서 왜 반응이 없지?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반응을 기다렸던 모양이에요. 네. 아 왜 반응이 없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왜 이러는 거죠? 통일부 당국자가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이번 광복절 경축사는 8.15 통일 독트린으로 대북 메시지가 거의 전부를 주고 있다. 이건 지네도 이제 아는 거죠. 그죠? 대북 메시지다 다 이거. 아, 예. 쉽게 하면 대북 선전포고라는 걸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네. 통일부가 이게 전쟁부가 아니고 통일부인데 선생님. 아, 전쟁부로 바뀌었잖아요. 아, 이게 전쟁 통일부구나 이제. 네. 무력 통일부. 근데 북한이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건 참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얘들 아쉬워하는 느낌이 드지 않아요? 네. 네. 얘들이 이 독트린을 내면서 뭘 할 거냐면 참 간단하게 하면 미사일 좀 쏴줘. 북에다가. 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확성기를 왜 24시간 계속 24시간이 예, 예. 아니고 아침부터 저녁이라 그러는데 네. 왜 매일 같이 방송하냐 이거예요. 확성기를.
쏘라는 얘기 아닙니까? 제발 좀. 아, 신원식도 일본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쏠 것으로 예상한다. 예상된다. 그런 맞아요. 식으로. 그렇게 발언했죠. 네. 얘들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아. 좀 도발 좀 해줘. 아. 그래야 우리도 국지전 시작하지. 네. 그래야 그걸 빌미로 계엄 선포하고 네. 싹쓸이하지 이쪽을. 아. 뭐 이런 이제 생각인데 안 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화라도 좀 내주셨으면 좋겠는데 화도 안 내지 어. 뭐 쏘지도 않지. 이 정도 했으면은 그러니까요. 뭐 이런 똥 트린 정도로 했으면 좀 이렇게 좀 뭐. 그럼요. 거기서 미사일 트림이라도 한번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면 뭐 성명서라도 강하게 때려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주든가. 네. 해야 계엄령 선포를 하든지 할 텐데. 이게 안 해주지. 아 가만히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예예. 결국 이번 경축사의 의도를 드러낸 말이었다. 네네.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통일부산 말 자체가 네. 아, 대북 메시지인데 왜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어, 그렇죠. 왜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없어요 왜? 어, 우리가 선전 보고 네. 있는데 뭐야 너희들? 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희 그 지금 채팅창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이건 다 지금 북보고 좀 제발 좀 쏴달라는 얘기다. 그렇죠. 그거밖에 안 돼 지금 아. 상황이. 근데 문제는 이거 북에서 무대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전혀 대응을 안 하고. 북한에서 왜 그러는 거예요? 북한에 미사일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요. 네네. 이 무대응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아. 말로 할 땐 지났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 예전에는 김여정 부부장이 껌껌이 대응을 빨리빨리 했었어요. 막 3일 어, 그때 뭐 진짜 뭐 한 며칠 만에 몇 개 내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뭐 하루 간격으로 내기도 하고. 맞아요. 어, 왜냐하면 말로 이제 엄중하게 경고를 한 거예요. 네네. 오물풍선 날리는 데서 끝이지 않을 거다. 너희가 확성기 틀거나 네. 이럴 경우 말로 경고를 했어 알아들을 만큼. 맞아. 두 개 다 하면 가만 안 둔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뭐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가고 이런 표현도 했어요. 네네. 그 정도까지 했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애들이. 아. 못 알아듣기도 하고 오히려 더 신나서 싸우고 좋아요. 더 해주세요. 뭐 네네. 오물풍선 갖고는 안 돼요. 우리는 더 센 걸 보내주세요. 이런 상황이니까 네. 야, 더 이상의 성명서라든가 네, 말로는 안 된다 발표는 이제. 의미가 아.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로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렇다고 또 이쪽에서 자극하는 거에 따라서 일일이 껌껌이 대응하는 것도 재미없는 네. 일이고 예. 윤석열이 도와주는 거잖아요. 아, 또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니까 아니, 그냥 무대용으로 있는데 그럼 이게 영원히 무대용으로 있을 거냐. 윤석열이가 이렇게 북을 흔들겠다고 체제를 네. 흔들겠다고 말로 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데 그거를 그냥 계속 북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할 거냐면 그건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네네. 이렇게 무대응이 있다가 윤석열 정권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는 아. 초강경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다. 북에서 네,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미사일 정도 날려주는 시기거나 국지전 정도가 아니라 네, 훨씬 더 센 더 세다 그러면 어떤 겁니까 선생님? 뭐 꽤 전면전에 준하는 공격을 할 가능성도 있고 전격적으로 예, 예,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윤석열 정권은 아쉬운데 좀 연평도라 좀 때려주든가. 네네. 이제 기존의 그런 방식들을 생각하는 거죠. 휴전선 근처에서 뭐 대포라도 좀 쏴주든가 했으면 좋겠는데 네네. 그럼 뭔가 그걸 빌미로 전시체제 선포하고 계엄령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예. 안 해주니까 아쉬웠는데 이 윤석열 정권이 이게 불장난인 겁니다. 네네. 북쪽에서는 지금 상황을 아주 엄중하게 보고 있고 있기 때문에 예예. 이런 자잘한 거에 말려들 생각은 안 하지만 네네. 한 번은 손을 크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거란 말입니다. 아. 그래서 이런 무대응이 썩 유쾌하고 반가운 일은 절대 아니다. 네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리고 또 이제 북이 무력을 사실 굉장히 지금 그 강화해 왔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미국과는 한판 결국은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네. 미국까지 날아가는 뭐 미사일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뭐 그 뭡니까 중거리 핵 미사일인가 전술핵 미사일들이죠. 네, 그거 250대인가를 네. 전선에 지금 배치를 보내는 그런 뭐 기념식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굉장한 건데 그러면은 네, 천발이죠, 천발. 네. 대당, 한 대당 네 발이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천발을 신형 미사일을 배치한 거고요. 예. 그 이전의 미사일들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요. 네, 훨씬 더 많은. 뭐 화성 뭐 쭉 뭐 몇 형들이 예. 있던데.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지금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정말 이건 걷잡을 수가 없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이 생각하는 그런 국지전 해가지고 계엄하고 지 정권 유지하는 정도가 안 되죠. 그러니까 네타냐후나 젤렌스키가 굉장히 부럽긴 한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윤석열은 맨날 그거 아마 텔레비를 지켜보면서 좋아하고 그러니까요. 있을 거예요. 아, 젤렌스키가 이번에 러시아 들어갔대. 이러면서 막 우리도 빨리 하자. 우리도 뭐, 빨리 야, 북한 조금 들어가면 안 되냐? 그렇죠. 김영현 어떻게 안 되겠어? 네, 뭐 이런 맞습니다. 건데요. 그러나
이제 윤석열 예상으로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미국도 북한이 하마스나 러시아가 아니다. 이런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개입해서 전쟁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19일 날 훈련이 시작되는데 선생님, 저는 이 한미 훈련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을지 자유의 방패인데요. 네. 이 을지, 이 을지문덕 장군이지 않습니까? 네. 아, 을지문덕 장군은 우리가 고구려 장군으로서 네. 그 저 수나라와 싸운 수나라 싸우고 살수대첩의 영웅이죠. 살수대첩의 영웅이고 진짜 외세에 맞서 가지고 네. 우리 민족을 지킨 그런 위대한 장군인데 이걸 아 이걸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전쟁에 네. 제목에 붙인다는 게 선생님 이게 말이 안 되는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워싱턴 자유의 방패 이렇게 붙여야 뭐 차라리 그러든가요 선생님. 네. 뭐 네. 네. 워싱턴 뭐 링컨 자유의 방패라고 하든가. 네. 이거는 사실 한국을 지켜주는 훈련도 아니에요. 네. 미국을 지켜주는 훈련이면 뭐. 아, 이 훈련 자체가. 네. 그렇다고 봐야지 뭐. 아, 사드 같은 건가 이것도? 네. 아니 그러니까 미국이 네. 핵 공격 연습을 하는 것은 북을 위협하기 위해서인데 네. 결국 뭐 의도는 그겁니다. 이제 미국이 북과 직접 전면전을 할 생각은 거의 접었기 때문에 없으니까 우리를 핵으로 해서 공격하지 말라. 우리도 한 가닥 한다. 네. 이걸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크단 말이죠. 아. 그런 점에서 미국이 사실 이런 거를 그런 자기 방어용으로 자기 보호용으로 하는 측면이 크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을지라는 이름은 사실 맞지 않죠. 아, 그러니까요. 워싱턴 네. 자유의 방패라고 네, 뭐, 하든가. 그렇죠. 아니면 뭐 바이든 방패라고 하든가. 바이든 방패라고 하든가 네, 차라리 진짜. 그게 맞는 거죠. 아니 너무 약간 좀 같은 민족으로서 지금 열받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붙여도 우리 을지민족 장군에 네. 나중에 만약에 이순신 이름 붙이면 진짜 어처구니 없을 것 같아요. 아, 나중에 그렇습니다. 그 일본이랑 같이 훈련하면서 독도 훈련하면서 뭐 독도 네. 뭐 방어라고 그러면서 일본 네. 데려다가 네. 뭐 이순신 뭐 자유방패 이러면 이럴 아, 것 같아요, 이놈들은. 아, 그럴 가능성이 높죠. 와 진짜 예 반통일 세력들이 지들이 통일 세력이라고 그러고 네, 이 전쟁 세력들이 이거 저 외세에 빌붙어 먹는 것들이 을지문덕 장군을 갖다가 쓰니까 열받습니다. 아, 선생님 그런데 이제 그날 아침에 국무회의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또 반국가 세력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아, 이게 제 의미심장해요. 그 말이. 이 정도면 선생님 이제 그 예비 검소? 뭐, 보도 연맹? 네, 거의 그 느낌이 오죠.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느낌이 오죠. 이게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은 곧 윤석열 입장에서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네네. 전쟁은 언제든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라는 말밖에 안 돼요. 그 말밖에 안 되죠, 지금. 그렇죠. 야.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 국가 총력전 태세. 그 말도 정말 너무 끔찍합니다. 이거는 히틀러가 한 얘기잖아요. 총력전은 원래 히틀러라든가 일본 예. 군국주의가 네. 파쇼 체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파쇼 체제가 결국에는 전쟁을 위한 총력전 체제입니다. 아, 파쇼라는 것 자체가 네, 본질은. 네. 그래서 파쇼 체제를 만들면 다 전쟁으로 나간 거 아닙니까? 아. 어떤 나라든지. 독일도 그랬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일본도 그랬고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이건 사실 전시 체제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파쇼를 하면 다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 목적 자체가 파시즘이 전쟁을 네.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독일이 네네. 한마디로 식민지 쟁탈전에서 식민지를 다 뺏기고 예. 이윤 추구도 안 되고 배상금은 잔뜩 물어야 되고 열받잖아요. 아, 왜 우리만 그래요? 이러면서. 그래서 한번 쳐야 되겠다 이 새끼들. 영국이랑 미국이랑 미국은 그때 상정을 안 했죠. 네. 영국이나 유럽 프랑스 이런 애들 한번 작사를 내야 되겠다. 작사를 내려니까 내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단속을 해야죠. 네. 정신동원을 해야죠. 그래서 파시화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게르만주의 인종주의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막 집어넣는 거예요. 머리에서 윤석열이가 자유를 우리한테 강요하듯이 네. 막 그걸 집어넣고 전시체제로 가는 거죠. 아.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반국가 세력을 뭐라 다 좌우축이고 예. 이 체제를 완비한 뒤에 바로 거네요. 전쟁으로 뛰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의 파쇼화라는 것은 예. 자본주의가 위기 상황에 처하면 갖게 되는 전시체제다. 전쟁을 위한 국가총력전 체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이가 이번에 국가총력전 태세라고 네네네. 표현한 것은 정말 위험한 발언이죠. 아, 이건 이제 뭐 노골적으로 히틀러임을 드러내는 네.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희 때 10월 유신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 박정희가 통일 얘기하면서 10월 유신을 선포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맨날 그거 외워야 됐던 거예요. 국민교육 헌장 같은 거. 네네. 그건 안 해오던 세대시죠. 아니에요. 저희도 외웠죠. 아, 외웠어요? 어떻게 시작하죠, 선생님? 나는
오, 자랑스러운 태극 아니 그건 태극기고 아 그 태극기예요? 아, 뭐 있는데 아, 하여튼 있어요 뭐. 어렸을 때 외웠어요 아, 그럼 맨날 아침에 경례하고 뭐 엥 하면 아 그렇지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국의 자유를 점포하는 아 그런 하여튼 10월 유신으로 아, 정신무장을 시키려고 한 거예요 네. 박정희가 전시체제로 가려고 아니 선생님 근데 그걸 외운다고 네. 이게 그게 체제가 되냐 말입니다 선생님 근데 그게 공포랑 결합되면 효과가 아. 있습니다 공포랑 결합이 됩니다. 막 때를 잡고 안 하면 머리카락 다 그 막 장발도 단속했지 막 자르고. 그렇죠. 엥 사이렌 우리 이제 돌아가면 잡고 아, 막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 공포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요. 아, 또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일베가 네. 또 이 젊은이들을 많이 또 이렇게 네, 끌어들여서 끌어들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게 같이 결합이 되면 괜히 무서운 결과가 나오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테러랄지 서북 청년단 비슷한 그러네요. 걸 만들어서 좀만 마음에 안 들면 쳐들어가서 테러하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근데 한국이 과거의 한국과는 다르게 네. 많이 성장하고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명분이 없는 계엄령 선포는 성공하기 힘듭니다. 한국 사회에서 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아하. 그래서 윤석열 입장에서는 사실상 계엄령을 선포하고 싶긴 한데 네네. 그냥 선포했다가는 오히려 자기가 날아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전쟁을 원할 거예요. 더욱더 네, 뭐라도 국지전이라도 좀 터져야 뭘 할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윤석열 입장에선 절박하게 광복절 경축사를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아. 결국은 이게 이제 사실상 총선이랄지 지금 이제 탄핵 열풍이 막 불어 네. 막 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위기에 몰리면서 나오는 네. 그런 이제 자기 생존 전략인 거군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지는 살겠다고 하지만 네. 국민은 다 죽어 나갈 거 아닙니까? 전쟁에 나면. 그렇죠. 네. 죽는 건 국민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국가사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국민들 중에 70%가 얘를 반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70%가 반국가 세력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조사엔 77%인데요. 77%예요? 야. 아, 외국의 어떤 한 조사 기관에서 그렇습니까? 77% 나왔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쓴 거 보니까 그런 말을 쓰셨더라고요. 야, 네, 네. 세금 꼬박꼬박 내는데 반국가 세력이냐? 네. 아, 그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네. 아, 쥐들은 막 세금 다 빼먹고 명품 받아쳐먹고 국가 저 도로도 휘게하는 놈들이 쥐들이 반국가 세력이지. 그렇죠. 윤석열이야말로 진짜로요. 국가를 찬탈한 반국가 세력이죠. 아니 독도도 내주려고 하고요. 네. 근데 윤석열은 네. 이 세력, 네.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 백자 가수님 같은 네. 이런 세력. 왜 제 이름을 왜 그러세요, 선생님? 네. 저도 그렇고. 뭐라고 보냐? 네. 개전 초기부터 전쟁을 거의 상정하고 얘기를 해요, 윤석열이. 아. 이 국무회의에서. 네. 개전 초기부터 국가 우리가 결탁할 거라는 거예요. 예. 예,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결탁을 하죠? 몰라요. 알 수 없죠. 그런데 폭력, 여론몰이, 선전선동 이걸 통해서 국민적 혼란 가중시키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다. 또 이게 상정해놨어요. 네네. 반국가 세력을 다 찍은 거예요. 민주당에서부터 우리까지 네. 싹 포함해서 반국가 세력인데 전쟁 터지자마자 이것들은 북과 가서 북에 붙을 것이다. 네. 이렇게 설정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항전 의지. 적극 강구해야 된다. 네. 이게 뭐겠습니까? 결국 말씀하신 대로 예비 검석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예비 검석을 하려면 계엄령 선포해야 되는 선포해야 거고요. 되고. 그러려면 뭐 하나 사건 터뜨려야 되죠. 사건도 터져야 되고. 그래서 그게 임박했다고 봅니다, 전. 네. 이제. 어떤 사건일까요, 선생님? 뭐 북쪽을 이거 경축사? 이걸로도 네. 자극이 안 되면 더한 자극을 더한 자극을. 자극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더한 자극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확성기를 지금 안 됐잖아요. 네. 그럼 이제 서해에서의 실사격 아, 훈련 같은 걸 할 수도 있죠. 실사격 훈련을 네, 할 수도 있죠. 그러겠네요. 이야 참 진짜 엄청난 일들이 지금 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래를 한 곡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베 정권 꺼져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설마 설마 했는데 진짜였어 일베인가 했는데 진짜 일베였어 종전선언 남면 반국가 세력이래 아니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아니 그럼 전쟁에서 다 죽자는 건가 다 죽으면 국가가 뭔 소용이야 나라 말아 반국가 세력 이러다간 다 죽어 퇴진의 답이다 또리 장군 꺼져라 당장 꺼져라 일베 정권 꺼져라 당장
하지만 누라 데리고 당장 꺼져라. 퇴진이 답이다. 이거 정말 반스 목사 뺨치겠어? 이거 정말 일베들 뺨치겠어? 21세기 방공투사 납시였어? 자칫하다가 전쟁하시겠어? 어떻게도 지지율이 안 오르니 무턱대고 방공놀이 하나 본데 너는 우리 국민들을 잘못 봤어. 너는 이미 끝났어. 퇴진이 답이다. 우리 장군 꺼져라 당장 꺼져라. 일베 청군 꺼져라 당장 꺼져라. 돋보이고 싶어 미친 마누라 데리고 당장 꺼져라. 퇴진이 답이다. 싶어 미친 마누라 데리고 당장 꺼져라. 퇴진이 답이다. 당장 꺼져라. 오, 퇴진이 답이다. 네. 아, 이 노래를 제가 만들 때만 해도 네. 퇴진이 답이다라고 불렀네요. 네, 그러니까는 꽤 오래전에 만든 노래인데요. 요즘은 네. 불렀으면은 탄핵이 답이다라고 만들었을 건데. 뭐 탄핵이든 퇴진이든 뭐 네. 날리면 되겠죠. 예, 날려야 됩니다. 네. 네, 좀 절실한 것 같고요. 예, 그 저 한 가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드릴 것은 백자TV도 사대기TV도 모든 수익이 정기됐습니다. 아, 네. 검은 선동 세력으로 지켰고 검은 선동 세력 반국가 세력으로 꽂혀가지고 반통일 세력으로 꽂혀가지고 예. 모든 수익이 정기돼가지고 네, 여러분 그 저희 그 방송을 위해서 아래 계좌로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선생님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태효. 네. 야, 선생님 요즘 삼김 시대란 말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삼김 시대. 김건희, 김태효. 그다음에 김용현.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 간 놈. 그래요. 이게 김용현이 충암고거든요. 네. 지금 이번에 그 저 국방파랑 충암파가 붙었다 뭐 그런 뭐 이게 있어요. 되게 이 충암파인데 이 충암파가 많아요, 선생님. 김용현이 충암파고 그다음에 걔가 충암파입니다. 충암고입니다. 거기 누구야? 저 이상민. 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아. 걔가 4년 후배인가 그래, 윤석열에. 아. 근데 선생님 계엄을 예. 그 선포하려면은 네네. 행안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건의를 해야 된다네요. 네, 그렇군요. 딱 그 두 놈이 충암고 출신들이에요. 아, 충암파가. 충암파. 그러니까 지금 이 조금 전까지 저희들이 전쟁 얘기를 했는데 네. 이 계엄과 관련해서 얘들이 딱 잡고 있는 건데요. 아무튼 이 저 김태호는 충암파보다 더 센 것 같아요 지금. 네, 삼김 시대. 실세라는 얘기가 있죠. 실세 중에 실세. 네, 그러니까 김건희랑 직접 통하나 이러면. 아, 제가 볼 때는 김태호는 예. 이 미국의 이 앞잡이 미국도 일본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젊어서 미국에 유학을 갔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석박사. 제가 아까 위키를 봤죠. 살짝. 아, 미국에서 석박사를 했어요. 예. 아니, 저희들은 얘가 무슨 뭐 저 이명박 시절에도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그때도 막 그 지소미아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네, 딸려나갔거든요. 난리 났죠. 그다음에 논문도 무슨 뭐 한국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들어와야 된다. 이런 네, 논문을 썼다고 썼죠. 하고. 네. 또 일본의 뭐 낙가손의 상인가? 네. 뭐 상도 그, 받았죠. 상도 받았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친일 아니냐 그랬는데 네. 친일 쪽보다는 친미. 친미예요. 네. 자, 이게 이 사람이 미국에서 석사 학사를 다 박사 아니 석사 박사. 석사 박사. 네. 네. 지금 헷갈리네. 하여튼 석박사를 다 했는데 네네.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 박사학위 논문의 제목이 뭐냐? 네. 일본의 외교 안보 정책입니다. 느낌이 오죠? 아, 일본 놈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네.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네. 미국이 최대 관심사가 한일 군사 동맹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와주는 네. 대변하는 논문을 쓴 거야 이때 이미.
박사 시절에. 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죠. 아. 그 과정에서 이제 이명박 정부에 들어가면서 한일 관계를 붙이려고 적극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예 일본에 유학 갔다 왔고 일본 장학금을 받았고 이랬으면 이제 친일 세력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미국 통이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 계속 이 사람이 나서서 예, 예, 예. 조율도 하고 네. 뭐 공동성명도 이끌어내고 네. 또 미국 관련해서 자기가 발언도 하고 그렇죠. 네, 그 미국 통이라고 보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그때 그 도청당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뭐 그때도 예 보냈어요. 선의에 의한 도청이라고 말도 했었잖아요. 그 거기 가서 얘기한 거죠, 미국 가서. 네, 그때도 이 사람 예를 보냈어요. 예를 뭐 항의한다고 보냈는데 아마 네. 아, 왜 걸리셨어요? 아이고, 걸리지 마시지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갔겠죠. 사과를 하겠죠. 제가 네. 잘못 설치했습니다만. 선이셨죠? 네. 네. 제가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고. 네, 맞습니다. 지금 심태호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하여튼 미국의 의중을 젊어서부터 충실히 대변하기 위해서 알박힌 사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아,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친일이라서 이놈이 네네. MB 정권에 박혀 들어간 줄 알았는데 네. 미국이 박은 것일 수도 있겠군요. 아, 그럼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네네. 미국도 골머리를 나는 일이었어요. 그 지소미아 통과됐을 때 미국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태호가 추진하려다가 김태호가 잘린 건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명박이가 김태우를 멀리했죠. 네. 너무 그쪽으로 몰아가니까 부담스러워서. 아, 오히려. 예. 막판은 견제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2017년에도 이 사람이 뭐랄까요? 한미일 군사 동맹 관련한 그 뭐랄까 논문도 쓰고. 2017년에요. 예, 언론 기고문도 발표하고 한 행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군사 기밀을 유출해가지고요. 네. 자기 집에다 보관하다 걸렸거든요. 이런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선생님 그럼? 맞습니다. 반국가 세력입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1, 2심에서 거의 지금 범죄가 있는 거로 지금 재판부에서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거 어디다 팔아넘기려고? 아, 집에다 갖고 있었으니까. 근데 왜, 집에 왜 갖고 있었을까요? 왜 갖고 있었을까요? 휴지를 쓰려고? 휴지로? 빳빳한데? 네. 그러니까 이거 누구 주려고 했는 거 아니에요? 네네. 누구 주려고 했겠습니까? 미국을 주려고 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이야.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진짜 간첩이네. 매우 매우 의심스러운 사람이다. 그래서 미국이 아주 김태우를 좋아합니다. 아니 선생님 지금 이 안보실장은 다 바뀌는데 얘는 안 바뀌어요 선생님. 맞습니다. 안보실 1차장인데. 그래서 이제 한간에서는 그런 말도 있어요. 네. 야 우리가 어디 무슨 대통령실에 무슨 실에 1차장 이름을 네. 온 국민이 아는 경우가 있냐? 네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네. 나옵니다. 그래서 김태호가 이명박 정권에서도 아. 딱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이명박 정권이 일본과 접근하도록 아 이놈이구나. 네 추동을 했고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는 적극적으로 한미 군사동맹을 이끌도록 배후에서 지금 작업하고 네, 있는 것이 네. 김태호가 아니겠느냐. 아, 저는 이제까지 이 김태우가 일본의 앞잡이일 거다. 그래서 김태우 아버지가 또 검사인가 그래요. 네, 검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쪽이 흐름이 뭔가 좀 일본으로부터 좀 흘러 내려오는 그 다시 정말 일본이 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어떤 그쪽이 흐름인 줄 알았는데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본은 친일보다는 친미가 더 깊은 게 있는 모양이네요. 맞습니다. 네. 아. 저는 기본적으로 친미파라고 봅니다. 미국이 박아놓은 거다. 네. 이명박 때도. 네네. 한일 관계에 특명을 띈 사람 아니냐. 아, 그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뭐 언젠가 드러나겠죠. 또 뭐 그 폭로가 한번 돼가지고 위키리크스처럼 폭로가 네. 돼서 뭐 한국에서 보호해야 될 가장 중요한 아니, 정보는 그거는 뭐 선생님 폭로 안 돼도 얘는 알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얘가 하는 짓을 보면 하는 짓이나 네. 안보 실장들은 다 날아가는데 어떻게 1차장이 안 날아가요? 네 맞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고 네. 또 이놈이 이번에 이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마음. 중일마 중일마 네. 자 이게 이 김태우가 여러 가지 궤변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뭐 하나의 이제 역기적인 궤변인데 이 개인간 관계에서는 이게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간 관계에서도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예. 그런 거 없이. 네. 예를 들면 연애 관계겠죠. 아, 피해나 손해가 아닌 관계. 네, 막 연애 관계에서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게 있어요. 막 이제 심한 말을 했어요. 그럼 사과해 뭐 이랬는데. 억지 사과 받아봐서 별 소용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의 마음이 중요하다. 억지로 다그쳐서 될 일이냐 하는 말을 하면 아, 뭐 역시 도닥거리신 분이 달라요.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개인간 관계에서도 상대방한테 피해를 입히거나 그렇죠. 손해를 끼치면 이거는 사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할 뿐만 아니라 네. 손해배상도 해야 되고요. 처벌도 해야 되는 거고. 때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예.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이 한동훈 머리를 벗겼다든가.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과를 기다릴 문제는 아니에요. 예. 상당히 심각한 이거는 한동훈 입장에서 견디기 어렵죠. 그렇죠. 이거는 형사 고발해야 될 얘기. 네. 폭력으로. 네. 그러니까 개인간 관계에서도 피해를 끼치면 그건 개인간의 사과하고 뭐 마음이 움직이길 기다릴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네. 사회적 문제라는 거죠. 네. 근데 집단이나 국가간 관계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더 큰 거죠. 네. 어떤 예를 들면 삼성이라는 집단이 네. 기업이 어떤 노동자 집단한테 큰 피해를 입혔다. 네. 어떤 지역을 개발하다가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오염을 일으켜서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쳤다. 그 많이 있는데요. 그건. 그러면 뭐 이제 진정으로 삼성이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집단 국가간 관계선 더더욱 네. 사과만이 아니라 처벌, 배상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김태호가 짓거린 거는 한일 관계 아닙니까? 예예. 그것도 식민지 지배와 관련돼.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상대방 마음이 따뜻해지길 기다리는 문제가 아니, 전혀 아니죠. 예. 이것은 명확하게 걔네가 마음이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사죄하고 거기에 맞게 처벌도 받고 배상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이게 국가간 관계에서의 기본이죠. 예. 그러니까 김태호가 짓거린 말은 동네 아저씨하고 제가하고 관계, 자기하고 관계, 네. 개인간 관계, 피해나 손해가 없는 그런 데서나 통할 수 있는 얘기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발언 자체가 예전에도 한번 제가 언급했지만 노예의식입니다. 전형적인 노예의식. 네. 네. 그러니까 직장에 나가서 내가 취직을 했더니 직장 내에서 매일 갑질을 해요. 막 괴롭히고 네. 모욕을 주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소고발해야죠. 고소고발하거나 가서 한동훈이한테 일러야죠. 고소고발하고. 네. 이제 아니면 저항하고 싸워야죠. 예. 근데 이 김태현 논리에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사과할 마음이 생기실 때까지. 그 직장 상사가 착해질 때까지. 네. 내가 마음 이제 뭐랄까요?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더 때려주세요. 뭐. 정신병인데요. 참 이게 노예 의식이에요. 정신병이네. 네, 저항하지 못하고 아하. 오히려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헤아려 주는 이게 노예 의식 아니 뭡니까? 이런 건 이제 심리학에서는 피학대 심리라고 합니다. 피학대 심리. 네. 아. 그러니까 사실 뉴라이트가 얘기하는 그 사대주의, 광적인 사대주의 네네네. 밑에는 자기를 그렇게 혐오하고 싫어하는 피학대 심리가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노예 의식 같은 게. 그러니까 자기를 싫어하는 건 뭐 우리 민족을 싫어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 민족을 싫어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대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를 깔보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아. 자기를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 나라가 썩었으니까 일본한테 뺏겼지. 그렇죠. 맞아. 조선 놈은 안 돼. 안 돼. 조선 놈은 안 되고. 일본한테 먹힌 게 다행이야. 그러니까 그나마 일본한테 먹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발전이라도 한 거지. 맞아요. 깨끗하고. 예. 뭐 윤석열 너는 아버지한테 맞았으니까 네가 인마 그렇게 대통령이라 된 거지. 야 이거 씨. 아버지가 고모스 안 때려줬으면 네가 뭐 지금 뭐 됐을 것 같아? 김건희가 말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아버지한테 고마워해. 예. 너 나한테 고마워하고. 내가 주먹으로 맨날 때려주니까 네가 지금 잘하고 있지. 아. 이게 바로 이제 피학대십니다. 피학대십이에요. 그걸 받아들이고 정신병자들 진짜 자기가 사실 학대당한 사람, 네네. 피해자인데도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자기의 친념화했다. 예. 이게 사실은 사대주의거든요. 이야, 참 심각하네 진짜. 김태우는 그게 쩌든 인간인 거죠. 말하는 네. 거 보면 선의에 의한 도청. 네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선의의 도청. 선의의 도청. 네, 선의의 도청.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네. 선의는 미국의 마음.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윤석열 욕해도 욕하고 괴롭히도 돼요. 도전자도. 네. 왜요? 아, 우리 마음이 변하기 전까지 기다려 줄 거 아니에요. 이놈들아 기다려라 이놈들아. 고소고발 안 하시겠지. 네. 자기들이 한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김태우가 한 말 중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다그쳐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게 과연 진정한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간 관계에서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이 말은. 네. 일본이 마음이 없다는 것은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아, 그렇죠. 근데 아니 이거 개인간 관계에서는 이게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전쟁을 해서 졌어요. 네. 예를 들어서 패전했어요. 네. 그러면 독일이나 일본이 사과할 거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네. 그게 진정성이 중요한 겁니까 그렇게? 예. 만약 설사 진정성이 없다면 안 받아야 돼요 사과를? 진정성이 없어도 받아야죠. 네. 네. 사과 받고 배상 받고. 네. 예를 들면 다시는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게. 해야죠. 네, 해고 이렇게 강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네. 바로 이제 처벌이고 정의죠. 네. 그러니까 김태호의 얘기는 궤변입니다. 그야말로. 궤변. 예. 아, 이런 놈을 어떻게 참, 진짜
아니 그 선생님 이번에 이제 그 제 뉴스를 하나 보니까 오늘 나온 뉴스인데 그 낫지 네. 근데 네. 옛날에 타자수를 냈대요. 타자수. 여자예요. 네. 99세 할머니예요. 어 지금요. 어 근데 이제 잡힌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아. 그래가지고 1만 건을 살인방조를 했다는 거 타자를 치면서. 아. 그래가지고 지금 유죄가 됐어요. 네. 99살인데. 야, 우리는 진짜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찾아내서 죄를 묻는 건데. 응징을 해야죠. 독일은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왜 일본은 이렇게? 지들도 지금 그 당시에 범죄자들이 지금 다 지금 정권의 핵심이고 또 지금 우리나라까지도 이렇게 지금 네.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게 굉장한 불행을 지금 초래하는 건데요. 맞습니다.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이러다가. 네.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걸까 이게? 미국이죠. 그것도 사실은. 아. 그러니까 미국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나치 척결을 네. 강하게 시켰죠. 주문하고. 어, 왜 그랬습니까? 에, 왜냐하면 독일이 위험하다고 봤죠. 아. 풀어주면. 네네. 에, 그러니까 사실 미국은 아, 일본은 독일도 미국이 시킨 거다. 그렇게까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일본은. 어. 독일을 무서워했죠. 미국이? 잠재력을. 아. 그러니까 독일이 조금만 그 뭐랄까요. 연합군이 소련이 싸움을 잘 못했다거나 그래서 전황이 잘못 흘러갔으면 네. 원자탄을 제일 먼저 만드는 나라는 독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오펜하이머라는 영화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독일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미사일도 만들어서 영국에다 쐈죠. 아. 그러니까 독일이 과학 기술 같은 데서 상당 정도로 연합군을 능가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독일을 점령한 다음에 소련이랑 네네. 과학자를 반반씩 잡아가요. 그 반반씩 잡아가서 미소가 과학기술 대국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야 독일 덕분이에요. 독일 과학자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독일은 잠재력이 있었던 나라예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 굉장한 경계를 했죠. 이 나치 세력을 놔뒀다가는 이것들이 또 언제 고개를 쳐들고 아. 우리를 칠지 몰라. 해서 이제 나치를 다 청산하는 쪽으로 갔고요. 어허, 일본은요? 일본은 그렇게 보지 않았던 거죠. 아, 그 정도까지 위험하다고. 네, 그런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네. 소련이 한참 맞아요. 남하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컸다면서요. 네, 남하하고 북한이 또 소련과 같이 해서 한국까지 다 내려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게다가 보면 중국이 중국도 혁명 중이었고 예, 장개석이 그냥 네, 망했고 막 부글부글 했던 거죠 아시아가. 네, 네, 네. 그러니까 독일 쪽은 진정이 된 거고 이미 끝나서 회담으로 정리가 된 거고 이쪽은 한참 진행형이었던 거죠. 네네. 중국 혁명이 진행 중이고 뭐 한반도도 위험하고 이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아 일본을 대소 전진 기지로 만들어야 되겠다. 네. 한반도도 그래서 이제 분단을 시킨 거고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누구를 내세워서 하겠습니까? 그거를 바로 군국주의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군국주의자들 처벌을 안 하죠. 참. 거의 처벌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사실 거기서 그 첫 단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예, 예를 들면 731 부대 같은 경우에도 처벌하기보다는 네. 걔네들이 연구했던 세균전의 그 어떤 자료들, 경험들을 그대로 자기가 가져갔죠. 6.25 전쟁 때 썼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하, 끔찍한 놈들 예. 진짜. 그래서 일본은 군국주의 청산이 전혀 안 된 거예요. 네. 오늘날 일본의 이 군국주의화는 사실 미국이 뿌린 씨앗에 의해서 자라난 것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일본의 군국주의랑 지금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김태우를 비롯한 네네. 이 일베 세력들이랑 그 지금 궤를 같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현재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과 한국의 극단적인 윤석열 세력을 네. 뭉쳐가지고 아. 한일 군사동맹을 빨리 만들고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중국과 북한을 상대하겠다. 아. 이제 러시아까지 이런 보관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선생님 말씀이 그 피학대 심리 얘기하니까 그게 좀 떠오르는데 이번에 그 KBS에서 김희가 열을 들었지 않습니까, 선생님? 네. 그게 그 뮤지컬이 나비부인? 나비부인입니다. 그게 이제 미국이 일본을 이제 개항을 시켜가지고 네. 말하자면 이제 무력 침공을 한 거죠, 지들이. 네, 했는데 그거를 일본 여자가 그 미국 장교랑 뭐 사랑하는 그런 얘기라고 그래요. 핑커턴이라고. 네네. 미국 장교가 있어요. 어, 야, 선생님 또 잘하시는구나. 이놈이 와가지고선 일본 이제 게이샤 출신 네. 소녀를 하나 얻어요. 네네. 현지처로. 어허. 그래가지고선 결혼하면 이 여자 이제 당연히 그거를 이제 뭐 결혼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핑커턴은 그냥 놀이개죠. 아. 그래가지고 데리고 놀다가 애 하나 낳고 태워요. 어허.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맨날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일 많지 않습니까? 네, 많았죠. 이런 일 많죠. 네, 그래가지고 막 노래 부르면서 그 사람이 아. 오면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 자식은 이 여자한테 관심이 없거든요. 아. 그냥 놀이개였지. 예, 예. 그러고서는 돌아왔는데 이제 백인 여자랑 결혼해서 온 거죠. 네. 그래서 애만 데려가는.
아. 뭐 이제 드라마에서는 오페라에서는 여자가 자살하는 걸로 나오는데 애 데려가라고 뭐 이제 그건 다 헛소리고 결국에는 이제 다 착취당하고 갈취당하는 건데 네. 문제는 걸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죠. 사랑이란 이름 하에. 아, 일본 그 여자가. 예. 그래서 네. 이제 이게 이제 나비 부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복종 상징하는 자유로운. 예. 참 그 자유란 이름 거기다 붙이면 그런데 자유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말한 자유랑은 같은 거겠네. 그 그래서 윤석열이 전 나비 남편이라는 얘기를 나비 했죠. 나비 남편이다. 예. 아, 선생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예. 뉴스 공장 나와서 그런 얘기 했죠. 아, 그렇군요.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본 애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는 미국이 우리 침공에 들어왔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미국한테 야 우리가 니네 침공에 들어갔는데 왜 니들은 감사를 하지를 않아 우리 일본한테 일본 놈들은 좀 야가서 네. 침공을 받고 나서 개항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랑 좀 달라요 그럼 개항하고 그러면은 그냥 눈치 딱 보니까 쎄 아. 선진 문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개항합니다 저항이 없군요 네 저항하지 않고 바로 개항해서 야, 그 선진 문물을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힘을 키운 다음에 한국을 쳤죠.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있다 책을 봐야 되는 순간이네요. 일본과 우리가 뭐가 다른가 에이, 이걸 볼 수 있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피학대 심리 말씀을 하시니까 네. 좀 일본에 그런 게 있나 피학대 심리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일본 사람들은 힘 앞에 바로 굴복하는 게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 김용현 얘기는 해보고 싶었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용현 지금 이 충암파들이 네. 지금 계엄을 준비하는 것 같고 이게 좀 굉장히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그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보려고요. 네. 네, 이재명 대표는 뭐 가장 높은 득표율이죠. 85.4%인가 그렇고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진짜 신기한 건 저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전현희 의원. 네. 이 저 김건희가 살인자다. 살인자다. 네, 그리고 발언해가지고 그 저 언론에 나왔을 때도 약간 하도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조금 침울하시더라고 표정이. 네. 2위 하셨습니다. 2위. 아, 네. 삽시간에 살인 말하라 했으면 1등 했을 텐데. 살인 말하고 했으면. 네, 김건희 살인 말하고 1등 했을 거야. 저 수석 최고위원이 되는 겁니까? 네, 수석 될 뻔했는데. 어, 그다음에 정봉주 한 끗 차이. 정봉주 2위였는데 원래는 1위였다가 네. 2위였다가 사정없이 떨어져 버렸어요. 네. 결국은 5위 밖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야, 선생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네. 민주당 당원들이 전략적 투표를 한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아, 엄청난데요, 이거. 네. 그러니까 사실상 거기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잖아요. 예. 뭐 정봉주랑 같이 맨날 술 마신 적도 없고. 그렇죠. 전원희 의원을 옆에서 계속 본 적도 없고. 그렇죠. 잘 몰라요. 그러니까 편파 이제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듣는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건데 네. 정봉주 전 의원의 이미지가 약간 그 뭘까요 박해받은 듯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네. 고난을 겪은 듯한 실제로 이미지. 그랬잖아요. 조금 그런 면이 있죠. 뭐 MB랑 뭐 이렇게 좀 네, 싸우다가 감옥도 갔다 오고 네네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소위 부채감이니 뭐니 이런 거를 좀 느낀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야야 쟤 고생 많이 하고 그렇죠. 국회의원도 못하고 맨날 고생했는데 밀어줘야지 이번에는 게다가 저 싸움도 잘하잖아. 네. 화끈하게 오 얘기 잘했죠. 네. 최고위 초창기에 뭐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고 하고 뭐 그런 게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어줬어요. 좀 밀어줬죠. 그런데 갑자기 사석에서 이재명 대표를 씹었다. 네. 그것까지는 그럴 수도 있어요. 아. 뭐 화가 나서 홧김에 씹었다 그럴 수도 있는데 네네. 그 사건이 알려졌을 때 빨리 사과를 했어야 되거든요. 아, 내가 그때 너무 화가 나서 흥분해가지고 네네네. 실언한 거다. 아, 자, 죄송하게 생각한다. 본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다. 네. 그 진심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빨리 수습을 했어야 되는데 이 정봉주라는 사람이 과거에도 보면 수습을 할 수 있는 거를 변명하고 아. 거짓말을 하다가 키운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 목함 지뢰 때도 그랬고요. 아, 그거 말 잘못했죠. 네, 그 말 말 잘못한 건 맞는데. 네, 네. 그다음에 바로 인정하고 사과했어야 되는데. 아, 그 사과를 사과를 했다 그러고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아직 안 한 거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게 또 문제가 됐던 거고. 네, 네, 네. 그다음에 미투도 마찬가지예요. 네. 전혀 난 거기 간 적 없다고 잡아떼다가 카드 내역이 발견되면서요. 말을 바꿔요. 아, 번복해요. 지금 그런 일들이 반복되네요. 그러니까 정봉주라는 사람이 대응하는 방식이 바로 사과하는 쪽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과거부터. 네, 네. 일단 잡아떼다가 역공을 네. 취하다가 오히려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면 그때서 인정하는 예. 이런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좀 비슷했다. 그러니까 바로 인정을 하지 않고 네. 오히려 역공을 취하는 아하. 명팔이들 뭐 이러면서. 네, 그랬죠. 근데 그게 상당히 이제 화가 나서 자존심 많이 상하게 되는 거죠. 화가 난 말일 수 있는데 이 파리라는 말은요, 아. 이 비속어입니다. 네네. 혐오 발언이라고 거의 해도 무방한데요. 우리가 보통 용파리 뭐 이럴 땐
용산에서 뭐 전자제품 막 사기쳐서 네, 파는 사람들을 네. 비하해서 부를 때 비하는 용파리, 그렇죠. 폰파리 그럴 때도 지나갈 네. 때 그러네요. 모르는 사람 붙잡아서 사기치는 아. 이런 사람들을 폰파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냥파리 정도가 가장 좀 네, 그나마 네. 이제 고전적인 네, 고전적인 네, 그런 거고. 그래서 우리 아들도 제가 스마트폰 비싸게 해서 하면 폰파리한테 당했다고 막 뭐라고 아. 하거든요. 약간 비하하는 네, 비하한 파리라고 말. 하는 거는. 그래서 그 용어를 듣는 순간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 누가 이런 얘기를 제일 기분 나빠했을까? 네네. 이재명 대표 열렬히 지지했던 사람들 아닐까요? 네. 거기서 사람들이 실망한 게 크죠. 예. 아 정몽주 아니 우리가 잘못 봤네. 그렇죠. 문제가 되겠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돼서 윤석열과 피터지게 싸워서 좀 그러지길 바라는 거죠. 빨리 조기 종식 시키고 윤석열 정권 네네. 개혁으로 갔으면 좋겠다. 네. 이게 국민들의 열망인데. 그렇죠. 어 들어서 발목 잡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저러면 발목 잡는다. 어 그럼 안 되겠다. 아, 안 되겠다. 정몽주 어떻게 좀 하자. 아. 이게 삽시간에.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집단지성으로 발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선생님 그게 뭐 좀 뭐 긴 기간도 아니고 그냥 막 뭐 일주일 사이 뭐 예를 들면은 요즘에는 SNS라든지 이런 게 발달해 가지고요. 옛날보다 이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집단의 의견이라고 합니다. 아. 집단의 의견 형성. 의견. 네, 집단의 아. 의견 형성. 그야말로 집단지성이네요. 집단지성이 이제 만들어내는 의견이죠. 이 의견 형성 속도가 엄청 빨라졌습니다. 네네. 과거에는요 뭐 파발마 띄우고 이래서 시원해 걸렸어요. 어이! 네. 네. 이 집단의 의견이 형성되는 게 막 몇 달씩 걸려요. 아, 예. 근데 지금은 며칠 안에, 심지어 네. 하루 이틀 사이에 집단 의견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번에 드러났는데 결국 당원이 주인이 되는 네, 네. 정당 민주주의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네. 민주당의 경우. 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좋죠. 네, 당연히 네. 좋은 겁니다. 좋은 거죠. 네. 또 민심과 맞닿아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네. 앞으로 함부로 이제 당원들을 우리가 뭐 어떻게 요리할 수 있고 속일 네,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기엔 좀 힘들어졌다. 예. 앞으로 당원들의 뜻을 배신하거나 네, 국민들의 네. 뜻을 배신하면 살아남기 힘든 정치인들은 네. 살아남기 힘든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요. 네, 이 저 정봉주 사태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보면서 저는 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초반부터 친명이라고 자처를 했는데 네. 야, 이게 친명이라고 다 친명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제 나서서 싸울 사람들을 국민들이 지지하고 밀어주는 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정봉주 의원이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야 이걸 보면서 이렇게 민심을 못 보는구나. 네.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이 이렇게 못 볼 정도니 윤석열은 뭐 검은 선동 세력이지 반국가 세력. 윤석열이 보기에 다 그냥 반국가 세력이구나 진짜. 그렇죠. 세력이 있다고 보겠구나. 그렇죠. 민심을 모르니까. 네네. 네 참. 왜 나의 지지율 이거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요. 이렇게 내가 잘 생겼는데. MBC 때문이다. 네, 그렇죠. 이렇게 잘 생겼는데. 자기는 그냥 생각할 수 있는 네. 거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네. 정봉주조차도 이렇게 본다면 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말 민심은 지금 빨리 하루빨리 탄핵을 시키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진영을 갖춘 민주당이 힘차게 싸워주길 바라고요. 저희들은 또 촛불에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석처럼 빛나라고 주얼리라고 친구들이 지어줬다죠. 근데 사실 그 이름은 와전됐어요. 정확히는 디올리예요. 싼 것들은 제발 가져오지 마세요. 명품들만 가져오세요. 어디 좋은 자리 하나 내드릴까요? 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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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오오오 디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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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으로 온몸 칭칭 감고 싶어요. 오오오 디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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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감옥 가더라도 명품만은 꼭 갖고 갈래요. 것들은 좀 제발 가져오지 마세요. 명품들만 가져오세요.
어디 좋은 자리 하나 내드릴까요? 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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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오오오 디올리 디올리 디올리. 명품으로 온몸 칭칭 감고 싶어요. 오오오 디올리 디올리 디올리. 혹시 감옥 가더라도 명품만은 꼭 갖고 갈래요. 디올리 디올리. 명품으로 고속도로까지 내고 싶어요. 오오오 디올리 디올리 디올리. 혹시 감옥 가더라도 명품만은 꼭 갖고 가게 해주세요. 오 디올리. 방에 가요.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사가 나라 말아 먹고 있다.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러다간 이 나라 전쟁 나게 생겼다. 진일 남자비들이 나라 팔아먹고 있다. 검사 법사 여사가 나라 말아먹고 있다.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꺼져라 전쟁 세력,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김태형 선생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100일 안에 탄핵 이런 주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날씨가 확실히 이제 좀 선선해졌죠? 네,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합니다. 네. 밤에 에어컨 없이 잘 수 있겠습니다. 아, 낮에는 좀 아직은 네, 더워요. 더운데 아침에는 바람이 시원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낮에 바람도 약간 네. 시원해진 것 같아요. 시원해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늘로 걷지 않습니까? 이렇게 숨어서 햇빛을 피해서. 네네. 그러면 예전엔 그래도 더웠거든요. 아, 그늘에 있어도. 근데 지금은 그늘로만 걸으면 좀 낫습니다. 야, 이제 확실히 확연하게 가을이 네. 예, 오고 있고요. 그 많은 분들이 더워서 좀 그랬는데 이제 좀 선선해지면 나가야지 탄핵 집회. 네,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요. 이제 네. 시원할 추울 때는 나가면 네. 몸도 따뜻해지고 나가면 괜찮습니다. 네. 더울 때는 너무 힘들지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야흐로 탄핵의 계절 네. 네, 왔습니다. 이번에 그 여론조사 꽃에서 발표한 이 정례 여론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26%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뭐 참 오래도록 박스권인데요, 선생님.
아,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26% 나왔다는 거는 뭐 계속 바닥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부정평가가 72%가 나오거든요. 네. 네. 국정 지지율은 뭐 20%에서 30% 하여튼 뭐 대체로 다짐 이렇게. 이게 아주 뭐 유례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임기 초반부터 이랬잖아요. 네네. 30% 넘었다가 지금은 30% 이하로. 이하로. 지금 이제 떨어진 정도. 그러니까는 5월에 이제 취임하고 네. 아마 7월부터 이랬던 것 같아요. 네, 아마 두세 달 뒤부터. 30몇 퍼센트. 아, 참. 네, 그 뒤로 도대체 올라가질 않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금 이제 좀 인상 깊었던 거는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높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심지어 이거는 대구, 경북에서도 56%. 네.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연령별에서는 이제 70세 이상. 네. 이쪽에서만 그랬고 나머지는 모두 연령들도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대구 경북도 돌아서고 네네. 20대도 돌아섰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젊은 층도 네. 여성이 엄청 싫어하죠. 예, 이런 조사 결과 좀 어떻게 보셨는지. 뭐 간단하게 말하면 제가 자주 얘기했던 건데요. 네네. 윤석열을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 그러니까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들만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보수 세력도 네. 좋아해서 26%의 지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윤석열 그 인간 그 자체는 싫어해요. 네. 근데 뭐 자기들이 기득권 세력이고 뭐 예를 들면 극우 보수 세력이거나 이러니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윤석열까지 날아가면 세상이 막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26% 정도 나오는 네. 거고요. 사실상은 뭐 거의 전 국민이 윤석열을 다 싫어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해도 이 정도의 완벽한 민심 위반을 이룩한 대통령은 네. 없었죠. 아, 그러면은 이게 나쁘게 말하면 민심 위반이지만 네. 역으로 생각해보면 나머지 국민들을 똘똘 뭉치게 한 결과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기네스북에 이렇게 올라가고 싶어 했잖아요. 아. 이걸로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지율 바닥으로. 지지율 바닥으로. 네. 네. 반대편 국민들을 똘똘 뭉치게 한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네, 의미가 있군요. 예, 지금 이제 그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냐? 라고 물었는데 65%가 그렇지 않다. 네. 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30%만 그렇다고 말을 했고요. 여기서 좀 이제 흥미 있는 게 공정과 상식 같이 실현하냐 아니다. 66. 민주주의 발전하냐 아니다. 62. 한반도 지금 평화롭냐 아니다. 66. 경제 안정됐냐 아니다. 74. 네. 여기서 선생님 저는 이제 경제 안정이 부정평가가 높단 말입니다. 매우 높죠. 이게 지금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왜 그러는 걸까요? 한마디로 지금 네. 삶이 너무 힘들다. 아. 그러니까 경제 현황, 민생 상황이 최악이다. 이런 걸 의미하는 통계라고 보는데요. 네네. 사실 이 경제와 민생 문제는 어떤 세력이든지 네. 그 민주 진영이든 네. 보수 진영이든 집권 초반기를 넘어서면 지지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도 초기에는 촛불 항쟁을 통해서 탄생한 정권이기 때문에 예예. 상당히 높은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민생이 잘 안 풀리면서 네. 삶의 문제가 잘 개선되지 않으면서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졌고요. 중간에 이제 부동산 폭등 이런 것이 네. 또 결정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결국 화려한 정치적 구호, 뭐 비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것이 내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좀 가져오기를 먹고 사는 문제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에서 아하. 그걸 기대하거든요. 예.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기대는 오히려 좌절로 바뀌는 네. 더 살기 힘들어지면 아하. 이런 과정에서 민심 위반이 광범위하게 네.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 윤석열 정권은 초기에 지지율이 원래 높지도 않았지만 네. 경제 쪽이나 민생 문제를 완전히 말아먹었지 않습니까? 아. 그것도 뭐 불가피해서 말아먹은 게 아니라 네네. 정치 잘못하고 외교 잘못하고 해서 말아먹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뭐 코로나랄지 네네.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게 컸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제 경제 발전이 좀 어려웠죠. 네, 그건 감내를 좀 할 수 있어요. 네네.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아닌데 네네. 말씀하신 것은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또 외교를 잘못해서 네네. 어허. 그렇게 해서 민생이 파탄 났어요. 네네. 거기다가 이제 막 약 올렸죠. 대파값 싸다고. 아. 대선 아니 네. 총선 직전에 그러니까 대파 정선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분노가 이제 상당하다. 아. 이거는요, 윤석열이 앞으로 어떠한 미사여구를 늘어놓고 뻥을 쳐도 안 통하게 생겼다, 이제. 예. 이제 워낙 민생이 안 좋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 윤석열이 쉽게 하면 지지율을 반등시킬 가능성은 전혀 없다. 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민생이 안 좋기 때문에 지지율 반등이 더 어렵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지율을 나중에 결정하는 건 전 민생이라고 봐요. 그렇군요. 초기에는 정치개혁 문제일 수 있지만 검찰개혁이고 뭐고 막 하는데 내가 사는 게 여전히 힘들어요. 네네. 뭐 경제는 어렵고 취직은 잘 안 되고 그러면 지지율이 계속 유지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먹사니즘이라는 걸 주장하는 것이 그렇죠. 지금 그러고 나오고 있죠. 상당히 현실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에 주목해서 이 문제를 개선한다면 뭐 대장동이고 나발이고 일단 좀 시간이 지나면 네네. 지지하게 돼 있어요. 아하. 내가 생활이 좋아지면. 네. 그래서 삶 자체를 바꾸는 개혁. 이제 물론 이제 근본적인 개혁을 하면 그게 더 좋아지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당장 내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더 변화가 좋은 쪽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네.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정치 이게 필요한데 윤석열은 거기에서는 뭐 최악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선생님은 이제 보통 우리가 뭐 보수다 네. 이제까지 네. 예, 뭐 보수 세력이 잘하는 거 이렇게 하면 이제 대체로 두 가지 아닙니까 선생님? 안보 그다음에 경제. 야, 우리가 저 안보는 확실하지. 그렇게 이제 스스로 주장을 해왔죠.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네네. 그게 이제 주 무기였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근데 거짓말입니다, 사실. 아, 그 자체가 거짓말이었다. 네. 뭐 잘한 적도 없습니다. 아. 보수 세력이 집권했을 때 안보가 더 좋았냐? 네. 아니면 민주정부 소위 민주개혁 진영이 집권했을 때 안보가 더 좋았냐? 네. 후자가 더 좋았거든요. 네, 그건 이제 증명이 됐네요. 그러고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서 네네네. 6.15 공동선언부터 연평도 포격전이 터진 것은 보수 정권 때 아니에요? 네. 이명박 정권 때. 네네. 그리고 6.15 공동선언이 있었던 김대중 정권 시기, 또 남북정상회담을 세 번 했던 문재인 정권 시기, 예. 노무현 정권 시기엔 남북관계는 평화로웠죠. 네네. 안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아. 사실 안보는 서로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네. 침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국제 환경, 정치 환경을 잘 만드는 것이 최상 아니에요. 예.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제일 좋다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윤석열은 굳이 그런 좋은 환경을 다 깨고 힘에 의한 평화로 네. 안보를 악화시켰죠. 예. 그래서 사실상 안보를 잘했다라는 것도 보수 세력이 내세우는 하나의 이제 허위선전이었지. 아, 허위선전. 실제로 보면 안보를 오히려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 아하. 그래서 안 좋은 그 안보를 위태롭게 했던 사건들은 거의 다 보수 정부에서 네. 발생했죠. 그 저 2015년이었나요? 그 목함지뢰 사건 네. 그거에 이제 거의 뭐 전쟁 일촉 직발까지 갔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 박근혜 그 정권 아닙니까? 박근혜 정권 때였죠. 네네네. 그때도 뭐 박근혜가 뭐 통일대박 외치고. 그렇습니다. 그때 뭐 남재준 이런 놈들이 뭐. 네. 뭐 내년에는 뭐 통일하자 해야죠. 뭐 그러면서 뭐 건배하고 그랬죠. 그러더니. 맞습니다. 아하. 그리고 경제 같은 경우에도. 네네. 경제 성장이 잘 된 것은. 네네. 보수 세력이 뭘 잘해서가 아니고요. 아. 국민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제 환경이 좋았고요. 국제 환경이. 네. 네네. 그리고 미국이 그 당시엔 여유가 있어서 한국을 상당히 밀어준 측면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남북 간의 관계에서 70년대까지 남쪽이 네네. 북에게 경제적으로 뒤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만요. 네. 그건 뭐 지금 아는 사람 다 알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다. 아하. 이런 이제 우려 때문에 소위 체제 경쟁의 최전선에 한국을 세웠지 않습니까? 네. 대소 전쟁 기지로서. 그러면서 한국 경제를 부양한 측면이 있어요, 미국이. 예. 그 혜택을 좀 입었죠. 음흠.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지니까 오히려 갈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전쟁 기지로서의 효용. 아, 효용성이 체제 없어졌어요. 체제 경쟁의 전시장으로서의 효용성이 상당히 사라졌죠. 게다가 미국도 그럴 만한 여유도 없어요, 이제. 처지가. 네, 자기들 네, 처지가. 네. 자기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양털을 깎아야 되는. 네, 그래서 예전과 같은 그런 호식이, 그러니까 소위 이제 미국의 제국주의 체제, 네, 또는 네. 패권, 일극 패권 체제에 기생해서 또는 거기에 결합돼서 이익을 좀 누렸던, 꿀을 빨았던 시절은 이제 끝났다. 네. 그 시기를 잘 타고 올라간 사람들이 이제 박정희라든가, 네. 80년대 전두환 같은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그때는 뭐 3조 호황이 돼서 국제 정세도 엄청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또
국제적 환경도 상당히 안 좋고 물론 윤석열이 자초한 측면이 크지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경제를 잘한 것은 사실상 뭐 박정희의 공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으나 네. 뭐 대부분은 국민들이 열심히 일한 것에 기인한 것이고요. 그렇군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맞으면서 경제 성장이 됐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예. 지금 그 정말 그 뭐 가로수길 가보면 지금 뭐 새 집 건너 하나는 지금 다 공실이라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이 경제가 어렵다는 게 좀 두려운가 봐요. 추석 민심이 좀 굉장히 걱정되나 봐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그 금리를 동결했더니 야, 선제적으로 좀 내리면 안 되냐. 지금 걱정이 돼 죽겠다. 이렇게 이제 그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아니, 쥐들이 좀 다 버린 일인데. 그렇죠. 네. 그리고 금리를 그렇게 해서 내리면 또 인플레이션이 올 텐데요. 네네. 네. 하여튼 생각이 없는 놈들이라서. 예. 예, 이번에 이제 그, 또 여론조사 꽃에서 그, 저, 조사한 것 중에 재미난 게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국무회의에서 그 사회 곳곳에 암행하고 있는 네. 반국가 세력이 어디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거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59.7%가 정부의 비판적인 야당과 시민사회. 야,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윤석열이 말하는 저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야당이랑 시민사회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윤석열이 이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완전히 뭐 거의 전쟁 나면 북한과 결합해서 폭동을 폭동을 일으킬 세력처럼. 그 지난주 월요일에 그 발표한 거였죠. 네. 국무회의에서 말했습니다. 네. 을지 국무회의에서. 네. 네. 전쟁 초기에. 그렇죠. 북한과 부안해동에서 뭐 그런 이제 거였죠. 혼란을 조장하고. 네. 네. 그래서 검은 선동 세력이라는 표현도 썼고 반통일 세력이라는 표현까지 썼었죠. 야, 그러니까 한 나라의 이 60%가 네. 반국가 세력이란 말입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네. 윤석열이 이렇게 떠들면 눈에 이제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 진짜 반국가 세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 아유 저놈이 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 다 잡아놓으려고 저러는 거네. 또 설치는구나 저거. 네. 여태까지 독재 정권이 또 보수 세력 그런 식으로 악용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넘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이런 이제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예. 윤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윤석열이 국민들은 호응을 하지 않는다 이제. 아 이제는 아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네. 이게. 근데 이것의 배경에는 그게 있습니다. 색깔 공포증이 약화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반국가 세력을 얘기하고 네네네. 김대중 전 대통령도 간첩으로 몰았잖아요. 그렇죠. 예, 북과 네. 연계돼서 내란을 획책한 네. 간첩. 그럼 사람들이 그게 진실일 것 같아요? 아니거든. 네. 근데 믿어요 많이. 그때는 왜 공포 네. 분위기 때문에. 색깔 공포증이 강하면 공포. 네, 색깔 공포증이 강하면 깡패가 와서 네. 저놈이 간첩이야 하면 아니에요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믿게 돼요. 그 편하니까. 아, 깡패한테 그 공포 때문에. 예, 네, 색깔 공포증 그래서 위험한 건데요. 마음대로 여론을 조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근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역사적 공헌이 바로 6.15 공동선언을 통해서 색깔 공포증에 큰 타격을 줬죠. 예.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제 남북 관계가 좋은 시기를 거치면서 색깔 공포증이 상당 정도 약화됐습니다. 지금 잘 안 먹힙니다. 예. 그래서 한동훈이 총선 때 색깔 공격 처음 가지고 아하. 공산 전체주의로 네네 이제 뭐 전체주의 부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색깔 공격을 하려 그랬는데 안 먹혔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국힘당에서 저 플래카드 좀 띄워달라. 아 막판에 그랬군요. 막판에 초기에 그래서 총선 초기에 그래서 이제 범죄 자심판으로 바꾼 거 아니에요. 프레임을 안 먹히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옛날 같이 색깔 공격을 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호응을 하지 않는다.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색깔 공포증이 네. 그만큼 약화되었다. 약화된 거군요.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 다 작살내겠다 하면 겁이 쫙 나야 되거든요. 네. 무서워서 사람들이. 어허. 그러면 이제 그 겁이 나고 공포에 질리다 보면 윤석열 말을 믿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는. 또 받아들이게 되고. 근데 지금은 겁을 안 먹어요. 오히려 화가 나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환장을 노리신대요, 그럼 선생님. 그렇죠. 극우 보수 세력 입장에선 네. 색깔 공포증이 약화된 것만큼 네.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들이 봤을 때는 큰일 난 거네, 나라가 지금 이러면. 큰일 났죠. 대공수사권 부활도 그래서 시키려는 거고요, 사실상. 네. 국정원에. 그러니까 색깔 공포를 다시 조장하려면 한 번 더 싹쓸이를 한번 해야 돼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를 들면 빨갱이로 몰아서 대량 학살을 네. 한다든가 한번 이런 피바람이 불어야
다시 강해지거든요. 색깔공포증이. 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 물론 이제 윤석열은 계엄을 획책하고 있긴 하지만, 네네네. 과거와 같은 그런 어떤 대량 양민학살, 색깔공격을 내세워서 하는, 예. 그건 좀 어렵지 않느냐. 네. 그렇다면 색깔공포증은 체계적으로 계속 앞으로 약화될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말한 반국가 세력을 60% 정도가 아유 저건 야당 말하는 거네. 자기 입장에 반대하는 사람을 다 말하는 거네라고 그렇죠. 말하는 것은 그렇죠. 네, 그런 그만큼 색깔 공포증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무서워하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죠. 무서워하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군요. 네, 오히려 이제 분노만 유발하는. 네. 그렇군요. 지금 채팅창에서 한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서울 응급체계가 다 무너졌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네. 네, 대학병원 응급실에도 이 군의관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폐쇄한 곳이 나왔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의료 대란, 의료 붕괴가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선생님. 아, 심각하죠. 예, 응급실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이게 지금 정부가 고집을 꺾지를 않아요. 네. 네. 아, 저도 주변에 아는 분 한 분이 간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요. 네네. 대기 타고선 지금 수술을 받을 날짜를 못 받고 있답니다. 아, 어떤 분들은 뭐 내년까지 예약이 네. 밀려 있다는 분들도 의사가 있더라고요. 없으니까. 네네. 아주 뭐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근데 윤석열이 왜 이런 식으로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가? 그러니까요. 이것은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로 제가 꼽았던 것이 네? 과도한 승부욕이거든요. 아. 이 과도한 승부욕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와요. 하나는 권위주의적 성격이라는 데서 나오고요. 네. 또 하나는 가짜 모험생이라는 특징에서 나오는데, 어허. 권위주의적 성격자는 힘에 목을 매는 사람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자, 이 사람은 힘에 목을 매는 사람이다. 즉, 힘이 있어야 되는 거고, 힘을 과시해야 즐거운 사람이고, 예. 힘이 없어서 나약해지거나 무력해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윤석열은 의료계와 밀고 당기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뭐 협상과 타협, 뭐 절충 이런 쪽으로 볼까요? 아니면 싸움이라고 생각할까요? 자기 권위에 대한 도전? 힘을 서로 앞세운 대결. 대결. 싸움. 이렇게 이해할 것이 많아요.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없네요. 매사에 윤석열은 그렇게 세상을 보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매사에. 매사에. 그래서 예전에 녹취록 하나 나온 것도 국힘당 들어가면 뭐 싹 뭐 쓸어버릴 거야 그랬나? 네네 그랬지. 이 뭐 쥐약 먹은 것들 쥐약 먹은 놈들 뭐 이러면서 거의 그런 식으로 바라보잖아요. 설득 뭐 이런 게 없어요. 사실은 지가 거기 들어가서 지금 대통령 된 건데. 그렇죠. 그렇게 막 욕했던 데. 그리고 자기가 와서 이렇게 뭐 한번 힘주면 와서 다 줄 설 거라. 그러니까 세계관 자체가 윤석열은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매사에 힘 앞에 굴복하고 줄 서고 자기 말 안 들으면 같이 짓밟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의료계와의 충돌도 그런 쪽으로 바라본다. 이 사람은 싸움으로 이제 그런 싸움에서 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자기가 무너지는 거군요. 힘이 없다는 걸 확인받게 되죠. 아. 내가 무력하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되죠.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생겨난 성격이 권위주의 성격인데 그 성격자가 그걸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승부에서 지는 건 용납을 못해요. 용납을 못한다. 네, 밀리는 것도 용납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짜 모험생은 그럼 왜 네네, 그게 궁금하네요. 승부에 왜 집착하느냐? 예예. 예, 가짜 모험생이 가짜 모험생은 보통 처벌 공포가 문제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처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 규칙을 잘 지킨다는 거죠. 규칙을 예. 거짓말로 지키는 거죠. 규칙을. 네, 가짜로 이제. 네.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상 처벌 공포가 있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시험을 볼 때 네. 시험을 잘 못 봤던 친구보다. 네. 그럼 집에 가서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극심한 대접을 받았겠죠. 고모수. 고모수를 받는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승부라고 보겠죠. 아, 친구와 나의 사이를. 네, 이 시험은 승부야. 아... 여기서 지면 어떻게 된다? 고모수로 맞는다. 맞는다. 아니면 사랑을 못 받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가짜 몸생도. 승부에 강합니다. 아. 근데 이 두 가지를 윤석열이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와의 뭐 민주당과의 갈등도 여야 간의 어떤 합의나 협의, 합의나 협의 이런 협상, 쪽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런 게 없는 거죠. 전쟁으로 보는 거예요. 전쟁. 전쟁. 싸움. 의료계와도 싸움으로 보는 거죠. 또 뭐 자기한테 저항하는 사람과의 싸움 것도 다 싸움으로 보는 거예요. 아. 절대 지면 안 되는 거죠. 윤석열은. 지는 건 죽기보다 싫어한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똥꼬집을 부리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그 의료 체계 붕괴로 인해 가지고 예.
피해를 입는 국민분들 뭐 이런 거는 눈에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죠, 선생님?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국민들을 내세워서 뭐 소위 이제 그 인간 방패라 그럽니까? 예, 예. 그걸 삼아서라도 이기려고 할 사람이죠. 야, 정말 심리적으로 안 좋은 그런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나라를 망칠 수 있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네요, 그럼요. 이게. 물론 이제 그 사람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죠. 네. 전체 한국의 기득권 세력, 네. 보수 세력, 나아가 미국과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니까. 근데 의료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요 문제만 이제 본다면. 본다면. 아. 본다면 이제 그거는 윤석열의 개인적인 그런 어떤 네. 심리적 결함. 이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뭐 이제 황당한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지 않습니까? 이제 간호법. 네. 작년에 이제 지가 그렇게 거부했던 법인데 네. 지금 이제 의사들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간호사들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빨리 처리해 달라고 네. 적반하장이에요. 웃기죠. 네. 네, 진짜 웃기지도 않습니다, 진짜. 예, 이런 와중에 이제 한동훈이 그 정원 증원을 좀 유예하자 이런 안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통령실에서 싫은데 이렇게 해서 좀 이제 갈등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한동훈은 말이에요. 예. 저는 딱 그 기대하는 건 하나입니다. 네, 기대하는 거.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네. 윤석열한테 할 말 속 시원하게. 과감하게 하는 모습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그냥 제가 한번 박수는 쳐줄 의향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국힘당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걸 텐데. 그게 한동훈 지금. 밀어주는 사람들. 밀어주는 사람들이 특히. 예, 원하는 거겠죠. 예. 아,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마 과감하게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이 의료계 문제는 윤석열이 자초한 것이다. 네. 너가 이거를 계속 이렇게 끌고 와서 파탄으로 이끌 거냐. 네. 이건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요. 유예하자 일단 네네. 세게 얘기하고 윤석열이 화내면 반박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차기 대권주자로 올라서든 뭐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큰 손이 그토록 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막 답답해 죽겠죠. 이런 것도 보면 그러면 예를 들면은 네? 이것도 정식으로 뭐 공개적으로 제의한 것도 아니고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하고 조기용 장관한테 전달해 주세요. 네, 개별적으로. 아, 이렇게 전달해 주세요. 그러니까 공식한 게 아니고. 아, 비공식적으로 거기서 비공식적으로, 살짝. 근데 대통령실에서 안 된다 그러니까 네. 깨갱 하잖아요 또. 네. 아마 국민들이 보면 부하가침일 것 같아요. 저, 네. 저희 그럼 아예 입에서 꺼내지도 말든가. 측근들은 부글부글하다는 언론 기사가 있긴 있습니다, 선생님. 부글부글할 겁니다. 측근들은 부글부글하는데 그러니까 한동훈이 어떤 상태냐 이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한동훈은 무서워. 안 한대. 어떻게 그럼 없던 일로 해. 네. 아,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원래 이제 30날 네. 그 뭐 만찬이 준비돼 있다는 거예요. 아, 대통령실이랑 네. 국힘당 지도부랑. 네. 근데 이거 지금 뭐 물 건너 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휴, 한동훈 뽑아놓고 밀어주는 사람들도 괴로울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이제 이 사안 관련해 가지고 그 김경수 전 지사 네. 저 석방. 안과 관련해 가지고 또 그때 이제 좀 대결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뭐 대결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 그런가요? 그냥 한동훈이 싫은 소리 했다 정도? 네,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그 사안과 이 사안 네. 이 두 개가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당정 갈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김경수 석방과 관련해 가지고 네, 한동훈이 뭐 그렇게까지 싫어할 일이 있나 싶은데요. 한동훈이는 네. 제대로 저항이나 하고서 싸우면 갈등이란 말을 붙여주고 싶을 수 있는데 강정 갈등. 갈등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아 그냥 한마디 찍 했다가 네네. 저 윤석열이 뭐라 하면 바로 꼬리 내리는. 그게 무슨 갈등이에요. 궁시렁 되는 거지. 궁시렁. 네. 당에서 궁시렁 되는 놈에 앉아가지고 네. 뭐 안 되면 궁시렁 되다가 뭐라고 확 소리 지르면 가만히 있는. 뭐 이런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답답하다고 한 거고요. 네. 저는 김경수 반대한 이유는 자기보다 잘생겨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단순한 이유입니까? 뭐 이제 다른 이유도 있겠죠. 막 예. 대권 주자를 하나 더 풀어놓으면 자기 앞날에 별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예. 또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제 짱구로 굴린다면 어허. 자기도 보수 대연합을 꿈꾸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자기 중심에. 아, 자기 중심으로. 네, 근데 윤석열이 김경수를 풀어주면서 어허. 윤석열 중심의 보수 대연합을 추진하려고 할 수도 있죠. 아. 뭐 계엄으로 일단 상황 좀 정리한 다음에 네. 또 자기하고 민주당 내 몇몇하고 네. 뭐 김동연을 또 보일 수 있고 그 네, 사람들 네. 협력을 지금 한다는 뜻이 아니고 아하. 윤석열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윤석열 입장에서. 입장에서. 그러면 한동훈이 볼 때는
어쨌든 다 자기 죽이겠다고 하는 것으로 비춰질 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의도를 아니까 반대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윤석열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이제 계엄이랄지 전쟁 쪽으로 몰아가는 것도 네. 그런 공포, 자기 나름의 두려움,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표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윤석열 자기 나름대로는 정계 개편을 혹시라도 옛날에 박근혜 때처럼 박근혜 때도 사실은 자기 아군들이 다 들어 산 거지 않습니까? 여러 국민 여론 때문에 맞습니다. 한동훈 이놈까지도 진짜 혹시 탄핵에 동참할 수 네, 동참하면서 지가 뭔가 어느 여론조사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한동훈이 좀 잘 나온다. 지금 하면은 뭐 이길 수도 있다. 게다가 사실은 이제 가을에 네. 이재명 대표가 또 뭐 사법 리스크니 뭐 이런 게 또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자칫하면 또 이제 그런 위기에 한동훈이 이제 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한동훈이 바보 중에 바보인 거죠. 아 지금 이 시점에서 네네. 윤석열 연락 친 다음에 그렇죠. 이재명 대표랑 힘을 합쳐 탄핵을 확 해버리면 네네. 대선에 당선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한동훈 훨씬 유리한데 지금. 네, 물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그러니까 한동훈 지 생각이나 한동훈의 책사라면 그렇게 좀 한동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각으로 네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 갈등을 키우는 게 좋은데 사진 찍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에, 지금 윤석열하고 싸워야 될 때거든요. 그리고 탄핵도 적극적으로 참가를 해야 될 때란 말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있으면 결국 윤석열한테 죽죠. 그렇죠. 지금 에. 그런 거죠. 에. 사실상 이제 김경수 석방도 윤석열이 그걸 좀 노리는 것 같아요. 사실 야권 분열도 노렸다고 보지만 네. 어떤 한동훈을 좀 제끼는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김경수 전 지사를 그 사면했을 때 네네. 제일 화낸 놈이 누구냐 네. 이걸 보면 한동훈이 제일 화를 냈어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니, 경쟁이 많을수록 좋다. 그렇죠. 근데 한동훈이 화를 내잖아요. 한동훈이 화를 냈어요. 그럼 누구한테 불리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한동훈이가 윤석열의 속마음이야. 자기가 그동안 모셔왔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이놈들 진짜 아니 그렇게 형 동생 하면서 이렇게 뭐 조선제일검이라고 추켜 세워지고 지네들끼리 그런 사이였는데도 선생님 이 권력 앞에서는 장사 없네요. 도적 새끼들의 의리라는 것은 원래 다 가짜예요. 아,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네네. 보물을 찾으러 떠날 때 깡패 범죄자들이 얼마나 사이가 좋아요. 네. 막 형 아우 뭐 하잖아요. 가서 보물을 딱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예. 뒤에서 칼로 찌르고 쏘고 맞습니다. 자기 퍼센트 늘리려고. 그런 거 영화에서 한두 번 보십니까? 영화 도둑들이 아주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속이고 또 속이고.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죠. 아, 굉장히. 에이, 그 얘들이 딱 그런 관계예요. 깡패 새끼들의 의리라는 것은 의리가 아닙니다. 아, 참. 예, 깡패 얘기 좀 더 하려고 그러는데요. 노래를 한 곡 듣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그 노래 듣기 전에 저희들이 이 백자TV, 싸대기TV가 다 지금 수익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이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계좌로 또 해외에 계신 분들은 페이팔로 많은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괄괄 흘러나오면 우리 집 식탁 위에 방사능 생선. 그런데도 오염수를 처리수라는 놈들, 저놈들을 하루빨리 처리합시다. 그렇게 안전하면 니들이 마셔라. 우리가 직접 오염수를 넣어다 줄게. 그렇게 안전하면 매일 마셔라. 1년 동안 마시면 믿어줄게. 후쿠시마 오염수 괄괄 흘러나오면 동해, 서해, 남해 방사능 바다. 그런데도 오염수를 처리수라는 놈들, 저놈들을 하루빨리 처리합시다. 그렇게 안전하면 니들이 마셔라. 우리가 직접 오염수를 떠거다 줄게. 그렇게 안전하면 매일 마셔라. 1년 동안 마시면 믿어줄게. 그렇게 안전하면 니들이 마셔라. 우리가 직접 오염수를 떠거다 줄게. 그렇게 안전하면
제거도 하고, 응? 양치질도 하고, 알았지? 비데도 쓰고. 예, 지금 1년이 됐습니다, 선생님. 후쿠시마 네, 오염수 네. 방류가요. 네. 1년이 8월 24일이었는데요. 이제 대통령실과 한동훈이가 네. 적반하장이 됐습니다. 네. 야, 1년 동안 뭐 무슨 피해가 있었냐.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야당한테 대국민 사과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야, 정말. 대단한데요, 선생님. 네, 말씀하신 대로 적반하장이죠. 네. 네. 얘네들이 24일이 되니까 도둑이 지발절이다고 아~ 다리가 막 저릿저릿한 거예요. 그런 겁니까, 지금? 그렇잖아. 24일 왔을 때 가만히 나 있지. 네. 분명히 후쿠시마 가지고 또 우리를 건들 것이다. 아~ 24일 돌아오니까. 네네. 이 기회에 그냥 선제 공격을 하자. 예, 선제 공격. 요즘 분위기 좋은데 우리. 요즘 선제 공격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쪽에. 그러니까 우리도 네네. 선제 공격을 해서 아예 사과를 하라고 막 적반하장식으로 한번 해보자. 이래서 저는 말을 꺼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도둑이 재발절했다. 네. 선생님 말씀 일리가 있는데요. 그렇죠. 아니, 누가 뭐라고 했냐고 가만히 있는데. 우리 지금 사실 독도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관심이 조금. 야, 독도 조형물 다 어디 갔냐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관심이 약간 딴 데로 가고 네. 있었는데. 갑자기. 야, 후쿠시마 오염수 니네 괴담이라고. 다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아. 맞아. 저 계속 방류되고 있었지.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자각을 시켜줬죠. 사실 지금 후쿠시마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서 뭐 다 얘기할 건 없는데 한번 조사해 보시면 전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여러 네.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옛날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어허. 악독한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독살하려고요. 네. 독약을 먹이는데 한 번에 먹이면 걸리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미량으로 먹여요. 아, 조그만 양을. 그래서 한 3년에 걸쳐 먹여서 죽이는 아주 잔인한 이제 사람이죠. 네. 근데 이런 걸 보면 그 며느리가 이제 그럴 수 있거든요. 1년 지난 다음에. 네. 봐라, 뭔 일이 이제 안 죽었잖냐. 네. 저는 그게 떠올라요. 아. 그러니까 지금 바다에서 서서히 누적되면서 그런 거죠. 환경에 재앙을 초래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1년 지났는데 예. 그러면 그 1년 사이에 갑자기 그 생선함 먹고 죽은 사람이 나오겠어요? 예. 그걸 가지고 한동훈이가 뭐 괜찮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아까 앞에 노래도 트셨지만 전 이 기회에 그러면 네. 안전하다고 하니까 비데도 쓰고 저 양치질도 하고 용산에다가 네. 후쿠시마 식수대 네. 후쿠시마 목욕탕 아 후쿠시마 목욕탕 후쿠시마 그 아 일본 그게 좋아하니까 비데 그거 수입해서 물 타 이쪽으로 우리가 다 받을게 용산에서 생수로 쓰고 네 먹고 머리도 감고 네 뭐 다 해보라는 거죠 관저에도 좀 넣어드리고 네 그렇게 안전하면 정말 너무 참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촛불 집회에 나가 보면은요 언제부터 나오셨어요 여쭤보면은 대체로 많은 분들이 하신 말씀 중에 이제 처음부터 나왔다 이런 분들이 이제 계시고 네. 이태원 참사 때부터 나왔다 네.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나왔다 네, 네. 이러면 진짜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되냐 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요즘 다시 또 이제 이 독도까지 넘겨줄 것 같은 이제 이런 분들이 나오시거든요 네. 이 계기 중에 하나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사실 이거 지금 네, 네. 인류가 똘똘 뭉쳐서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거 근데 결정적으로 이걸 못 막고 있는 것은 결국 미국을 네.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세력들의 비호. 미국이 비호해줬죠, 선생님. 아, 비호해줬죠. 그 IAEA 그 이름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도 뭐 가서 괜히 이제 사무총장인가가 가가지고. 네. 그럼 우리나라도 왔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제대로 말도 못 하고 있는. 네, 윤석열 정부도 비호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여전히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격이 있으니까 네. 일본에서 계속 쫄라요 중국한테 아하. 해제해달라고 네. 해제 안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네. 중국 정부만 하면 안 되고 전 세계가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에 대한 제재를 얘들이 과연 방류하겠습니까? 네. 못하죠. 근데 미국이 지금 일본을 완전히 전적으로 밀어주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오염수든 뭐든 마음대로 버려. 이렇게 이제 해주다 보니 일본이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 형님들의 노름에 네. 이 똘마니들이 나서가지고 야 야당들의 대국민 사과해 지금 이러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선생님 한동훈 얘기 조금 더 하려고요. 네. 이거였던가 이거. 네. 한 발 앞으로 가서. 한 발 그러네.
아니 사진만 저는 봤을 때 사진도 야 동영상을 봤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사진 봤을 때 굳이 저렇게까지 이제 해야 되나 이제는 그랬거든요. 네. 근데 동영상 보니까 막 역겹더라고요 선생님 이거는. 아 진짜 노래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예, 바빠가지고 제가 못했는데. 그렇군요. 예, 거의 뭐 사랑이 필요한 거지 할 때 막 정말 노래를 안 만들고 못 베기게 만드는 그런 것처럼. 딱 나가서 딱 야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선생님? 그건 뭐 저도 속이 좀 니글거렸는데. 예. 그 파블로프의 개라고 아시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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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블로프의 개는 선생님 카메라가 터지는 순간 나가는 겁니까? 종을 울리는 순간 예, 예. 치밀 질질 흘려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조건반사라고 네. 하죠. 조건화됐다라고 얘기하고요. 아, 조건반사. 한동훈도 조건반사가 있어요. 어떤 조건반사입니까? 카메라 셔터 소리나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순간 앞으로 가서 이렇게 하는. 네. 아니면은 뭐 이제 이렇게 키높이. 아 키높이. 네, 네, 네. 등등 몸의 변화를 줘요. 이게 이제 카메라가 조금, 터질 때 올라가는 거군요. 에, 소리가 들리거나 이제 후레시 번쩍이면 이제 순간 뭐 이제 목에 힘을 주고 뭐 포즈를 취한 조건반사. 이거는 통제가 불가능한 무의식적 행동입니다. 통제가 불가능. 예, 그러니까 자동으로 나온 거예요. 그냥 뭐 거기서 카메라가 터지네. 그러니까 앞에 한 걸음 나가서 손을 올리고 그것도 손가락으로 다 받치면 촌스러우니까 요 손가락으로만 네네네.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걸 생각합니까? 본능적이군요. 그냥 나와서 딱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했다가 또 와요. 뭐 이런 거 동영상 보시면 아시는데요. 그런 거 보면 완전히 조건화돼 있다. 그러니까 카메라 팡 터지면 침 질질 흘리는 개처럼 반응을 한다. 이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김건희 사진이랑 많이 같이 돌거든요. 그 김건희가 그 애 안고 있는 사진이 있잖아요. 네, 근데 김건희하고 좀 달라요. 김건희는 연출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얘는 조건하군요. 네. 김건희는 계속 짜요. 짜. 이제 옷을 뭐 입을까? 주변을 어떻게 세팅할까? 재클린 옆에 누구를 앉힐까?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해서 치밀하게 멋진 한 장면을 연출하는 쪽이거든요. 윤석열 앉혀놓고 그러니까 밤에, 종이 들고 있어. 그렇죠. 그리고 밤에도 뭐 꽃 들고 뭐 비밀리에 맞아요, 방문했다 맞아요. 이러면서 주변에 네. 사진 찍기 만들고 다 그랬죠. 하잖아요. 다 통제를 했답니다. 네, 그 주변을. 네. 한동훈도 그런 사진을 좀 찍긴 하는데 얘는 그거보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핸드폰이라도 꺼내 들면 사진 찍는 줄 알고 바로 이렇게 하는. 아 선생님 그 말씀하시니까 그러면은 그때 맨 처음에 한동훈이 정치 행보를 할 거라고 했을 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네. 대구 KTX역에서 한 시간 기차 뭐 미루고 기차를 미루고 사진을 찍었다는 그런 얘기 했었잖습니까. 네. 사진에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얘는 그게 이제 마약인 거예요. 뽕. 아 쭈쭈 제가 우쭈쭈 뽕이라 그랬잖아요. 옛날에. 네. 그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카메라만 들이대면은 완전히 막 흥분하는 거군요. 황홀해가지고. 그리고 그 순간 어떻게든 잘 찍혀야 된다. 그게 어릴 때부터 있었던 거죠. 습관이. 완전히 조건화되어 있으니까. 궁금하네. 어렸을 때 왜 그랬을까? 모르죠. 저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그랬겠죠, 일단. 많이 받았어. 사랑을 못 받아서. 네, 많이 받았으면 그랬겠어.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죠. 네. 윤석열을 맞고 자랐고 얘는 사랑을 못 받았다. 예. 네, 그렇죠. 윤석열보다는 조금 나았다고 볼 수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한동훈은 너무 그런 행동을 하니까 애들이 이제 카메라 딱 대면 이쁜 얼굴 이런 애들 그러죠. 있어요. 귀엽게. 아 요즘 애들은 대부분 다 그렇죠. 사실 딱 이렇게. 그러니까 귀엽잖아요. 귀엽죠. 나이 처먹은 놈이 이렇게 카메라 될 때 그렇게 하면 속이 니글거리잖아. 아니 선생님 게다가 이게 지금 사고 현장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문제는 사람들이 죽은.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이러고 있으니 이게 사진 찍을 일이 있냐 이거죠 진짜. 그 상황이면 윤석열 아니 그 한동훈은 네. 아무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아 여기는 사고 현장이 아니군요. 카메라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이 쫙 그러면서 뭔가 뭔가 세상이 싹 차단된 듯한 사진기만 번쩍 폭죽이 터지면서 자기를 중심으로 한. 그러면 이렇게 탁 이게 올라가야 되는. 그러니까 그때 그 저 서천이었습니까? 거기 화재 현장에서도. 네. 올 1월이었습니까? 작년 1월이었습니까? 그게 그때도 윤석열 만났을 때 네. 갈등설 있다가 갑자기 풀어졌을 때 그때도 그 화재 현장인데 지네 둘이서 막 좋아하고 사진 찍고 그건 건재 연출이긴 했죠.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 그러네. 그건 연출이군요. 네. 근데 그때도 만약에 윤석열 없고 네. 기자들이 사진 찍었으면 바로 또 그런 바로 또 포즈를 취했을 거예요. 아니 어떤 사진 보니까 저는 한동안 모델했으면 좋겠어요. 모델. 모델. 모델했으면 딱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옷장을 깔 수는 없다고 그러던데 또 네?
옷장을 또 깔 수는 없다고. 아, 그럼 대머리 뭐가, 대머리 뭐, 모델 같은 거 하면 가발 모델. 네, 뭐가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어, 뽕 같은 거. 네네. 근데 하여튼 한동훈은 어떻게 보면 직업으로 봤을 때 모델. 모델이 됐으면 제일 그래도 만족하며 살지 않았을까. 만족하면서. 네, 맨날 사직이 뻥뻥 터지면. 어, 그러면은 한동훈은 모델이고 윤석열은요? 윤석열은 깡패. 깡패. 네, 동네 깡패. 동네 깡패. 네, 아니면 뭐 술집 주인. 술집.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니까. 네, 술 먹고서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주인은 안 될 것 같아요, 선생님. 허세 부리는. 영업은. 아예 사교 술이 있어요, 윤석열은. 아, 그래요? 근데 잘 쏴요. 아, 잘 쏴? 주변 사람들. 그러면 가게는 좀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망하지만 않게끔. 아, 잘 쏘면서 동네 사람들의 네. 단골 장사나 하는. 모델 술집 주인. 네. 김건희는요? 김건희요? 네. 아, 김건희는 뭐. 네. 말할 수가 없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한동훈이 뭐 취임 한 달을 맞아가지고 지난 한 달간 많이 참았다. 네. 뭘 참았다는 걸까요, 선생님? 참은 게 있나 모르긴 한데. 네. 사실 윤석열한테 까였다는 거 정도 아닐까 싶어요. 네. 자기를 반대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보다 이제 윤석열한테 많이 까였잖아요. 예. 수모를 당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거를 이제 우회적으로 아. 뭐 까여 이제 참았다. 윤석열에 대한 분노 표시입니까? 약간 이렇게 말을 내가 제가 아. 시원하게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그동안 내가 한 달 정도는 네. 윤석열을 많이 봐줬다. 어, 어, 뭐 그런 얘기인 건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아, 차라리. 차라리 시원하게. 시원하게 말을 좀 하지. 네, 앞으로는 봐줄 수 없다. 아. 어, 윤석열을 그대로 놔두고서는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 아하. 앞으로 싸워야 되겠다. 시원시원하게 이준석처럼 얘기하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난 한 달간 많이 참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 아, 뭘 참았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윤석열하고 싸우는데 뭐 부당한 일을 당해서 참았다는 거야? 아니면 사진 찍는 걸 참았다는 뜻이야? 사진 찍는 걸 참았다는 거 같네요, 아무래도. 근데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만약에 사진이네요. 윤석열이 이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그럴 것 같습니까? 한동훈한테. 안 참으면 어쩔 건데, 자식아. 네. 그런 순간 또 한동훈은 뭐라고 할까요? 네. 제가 언제 뭐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 네. 사진 찍는 얘기밖에 안 했어요. 이렇게 또 발뺌한 말로 하네요. 아주 그냥 보고 있으면 속이 터져요. 한동훈이 좀 안 참는 모습 좀 한번 보여줬으면 아, 좋겠어요. 그게 지금 이제 그 큰 손들이 그토록 지난 네, 네. 말부터 원했던 건데요. 네. 네. 생각해보니까 올 초였네요. 그 서천 화재 현장에서 눈 오는 날 악수했던 아, 게 브로맨스를 네. 찍었던 게요. 아. 야, 이게 시간이 정말 뭐 엄청 흘러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너무 아, 사건 사고들을 많이 사건 사고 너무 많으니까요. 네. 네. 한동훈 결국 그 최상병 제3자 추천 특검법 이거 이제 지가 당대표 되면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선생님. 네. 네. 어, 이런 방구 없이 민주당에서 계속 해라 빨리 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아 급하면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 말을 바꾸는 문제만이 아니고 네. 정치력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도 확인시켜줬죠. 네. 이런 걸 이제 뭐라 그러냐 한동훈의 네. 이런 정치를 네. 주둥이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아, 주둥이로만 정치해 이놈은요. 네. 뭐 말로 막 떠들고 좀 있다가 야 너 그때 얘기했잖아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예, 예.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 아. 내지는 아유 귀찮아 니네가 해. 어. 주둥이 정치 아닙니까? 네. 저 근데 이게 몇 번만 누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예.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겠죠. 지금 이미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네, 한동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랑도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두 배 차이 나더만요. 네, 벌어질 거예요, 갈수록. 갈수록.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이제 그동안은 그 주둥이로 진짜 뭘 해왔는데 지금은 또 주둥이도 못해. 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은 그렇습니다. 아무런 이슈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참았다 그랬나 보지. 아. 주둥이지를 못해가지고 못해가지고. 네. 네, 뭐 지금 이제 뭐 기껏 한다는 게 이제 뭐 이제 금투세. 네. 네, 이제 그 주식 하면은 네. 좀 이제 세금을 내야 된다. 이게 지금 내년에 이제 시행이 되는데 그걸 좀 뭐 폐지하자 뭐 이렇게 이제 좀 나오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 쪽을 압박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말만 하지 아. 뭐 하나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한 게 뭐 있습니까? 네. 아무것도 성사시킨 게 없어요. 딱 하나 유일한 업적이 있다면 총선 참패한 거. 그거는 업적, 그건 업적이에요. 한동훈에. 사실 참패하고 다시 당대표가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골 때리는 거예요, 진짜 국힘당도요. 그렇습니다. 오죽 없으면. 아, 진짜 없는 거예요, 선생님, 그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그러니까 홍준표 갑갑하겠죠. 네. 우리가 왜 저런 건데. 네. 폐장을 갖다가. 총선 말아먹은 놈을 또 당대표 계속 공격을 좀 했죠. 네. 야, 쟤네들도 참. 네. 결국은 빨리 이제 이놈들을 끌어내려야 되는데요. 선생님, 이번에 이제 뭐, 저,
김문수도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청문회에서. 네, 네, 지금 난리를 쳤죠. 네, 뭐 아, 진짜 뭐 세월호, 제주 4.3 항쟁, 뭐 노동자들 문제, 네. 그다음에 뭐 일제 시대 국적은 일본이었다. 네. 참 갈 때까지 가버린 거 아닙니까, 선생님, 이 정도면은. 김문수는요? 네. 정신 파탄자예요. 정신 파탄자. 네. 완전히 맛이 갔어요. 야, 참.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뭐 이진숙 이런 사람들보다 더 심하다. 더 심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상식적으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면, 네. 보수 세력에 있다가 우파 쪽에 있다가, 예, 예. 뭐 예를 들면 진보 개혁 진영으로 이동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 간혹. 그렇습니까? 예,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맛이 완전히 가서, 네네. 막말에 난동을 피고 이런 경우가 있나요? 없죠. 그러네요. 사례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근데 거꾸로, 네. 민주개혁 진영에 있다가, 네. 저 나쁜 놈들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보수파로. 네. 네. 그런 사람들 중에 김문수 같은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왕왕이 아니에요, 선생님. 너무 많아요, 지금. 많죠. 그럼 왜 그럴까요? 궁금합니다. 그게 바로 죄의식의 문제입니다. 죄의식. 네. 사람의 정신을 파괴하는 데서 가장 치명적인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죄의식입니다. 와. 그러니까 김문수는 그래도 나름대로 운동한 사람이잖아요. 학생운동, 노동운동. 노동운동 당시에는 사실 뭐 거의 지도급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소문이 안 좋았다고는 하는데. 아, 그 당시에도요? 네. 근데 어쨌든.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나름 한때. 네네. 근데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최소한 현실은 알아요. 현실의 부조리, 모순, 네. 이런 걸 알아요. 그것 때문에 운동을 한 거니까요. 네네. 그리고 뭐 나름대로 운동을 했다는 것은 그래도 양심이 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일말의 당시에. 양심이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 당시에 운동 쪽을 그래서 선택했다는 얘기는. 예. 이것이 결국 자기를 미치게 하는 거거든요. 아. 자,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요. 네. 그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기계가 지배하는 세상에 저항하는 저항군들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그 사이먼인가 하는 나쁜 놈이 나와요. 변절자가. 아. 얘가 이제 동료들 다 팔아먹잖아요. 네, 네. 그 대머리 까진 놈. 그렇죠. 네. 대머리가 맞나? 하여튼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주 수염도 나고 하여튼 네, 있습니다. 대머리 네, 대머리 같아요. 네. 지금 예, 기억으로는. 예. 근데 걔가 그 소위 이제 에이전트를 만나서 저쪽에 네.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거 기억나십니까? 네. 자기 기억을 삭제해달라고 부탁하죠. 아. 자기 기억을 다 지워달라고. 그러니까 나를 저쪽으로 옮겨줘가지고, 빼달라는 부탁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억 자체를 좀 지워달라고 얘기하죠.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저항군을 했던 거 아니에요, 좀. 그렇죠. 그 속에서 가지게 되었던 어떤 철학도 있을 거고, 경험도 있을 거고, 기억도 있을 거고, 나름대로의 자긍심, 자부심 등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이거를 배신하고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동료들을 팔아먹고 뭐 이렇게 하는 행동을 했을 때 죄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얘는 아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앞으로 얼마나 괴롭힐지. 아. 그러니까 걔가 기억 삭제를 부탁하잖아요. 하하. 지워달라고. 근데 김문수는 못 지웠어요. 네. 지울 수가 없죠, 지금. 지울 수가 없어. 아직 네. 기술이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못 지웠어. 그러니까 네. 이것들이 그 김문수를 파괴하는 거죠. 서서히. 아.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정신이 파탄나는, 아하. 완전히 붕괴하는 시점에 이르는데 그걸 넘어섰다, 김은수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걸 넘어섰다. 넘어섰다, 그 단계를.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정신병자들인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변절을 하려면 네. 보수에서 이쪽으로 변절을 해야지. 예. 민주 쪽으로. 아,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정당성이 있는 거니까. 네, 맞아요. 정당성이 있는 거. 맞아요. 오히려 이제 자랑스럽게 되죠. 아, 아, 그 말씀이 일리가 있네요. 네. 왜, 거꾸로는 안 돼요. 왜 진보에서 보수로 가면은 정신들이 저렇게 파탄 나느냐. 네. 그 자기 양심을 속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부끄럽고 아, 창피하고 부끄럽기 때문이다. 아무리 의식해서 부정해도 자기를 아, 계속 괴롭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제 이해가 확 되면서 네, 네. 거기에 이제 김문수는 말 네. 그 끝까지 간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네요. 선생님 이번에 그 이 저 김태효가 나와가지고요. 네. 대통령은 뉴라이트라는 그 의미도 정확히 모를 거라고 이렇게 네. 예, 윤석열을 저격을 했어요, 선생님. 네, 윤석열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사실일까요? 네. 맞 사실입니다. 저 사실이다. 김태효 이 말을 굳게 믿습니다. 굳게 믿습니다. 네, 김태효가 네. 부지불식간에 진실을 얘기하는. 아. 자기도 모르게. 네. 네. 윤석열은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념지향성이 강한 사람이 아니다. 예. 자기가 지금 뭔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는지 모른다. 네네. 어, 그냥 오로지 욕망만 가득한 아, 동물적인 그럼 인간이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네. 옆에서 해준 얘기 봐가지고 네. 승부사 쪽으로 그냥 선택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냥. 근데 주변에서 이제 김태호나 뭐 이런 사람만 있으니까 네. 뉴라이트 걸 계속 집어넣어 준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게 뉴라이트인지 모르는 거죠. 아, 모르는 거군요. 김태호가 잘 안 해요. 아. 어, 쟤는 모를 거야. 네. 어, 우리가 뉴라이트. 쟤는 걸. 아무것도 몰라, 이런 거가요? 그냥 축이한 백치야, 저놈은. 아. 거의 그 얘기를 한 거죠. 이거 저 대선 전에 김건희가 이명수 기자랑 했던 통화 내용 아닙니까? 거의 우리 남편은 아무것도 몰라. 네, 그 어? 술이나 처먹고 밥이나 먹고 방구나 뿡뿡 끼고. 그러니까 김건희도 알고 김태호도 아, 알고 주변 사람은 다 아는. 윤석열만 모르는 거군요. 어, 윤석열만 모르는. 아, 그러면 정말 그야말로 바지입니까? 윤석열은? 바지는 아니겠지만 네. 이제 승질을 잘 부리니까 바지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아. 이용해 먹기 정말 쉬운 사람이 지금. 아, 이용해 먹기. 네, 너무 바보 같아서. 참. 김건희가 이제 쥐고 막 이제 흔드는 거죠. 네. 김태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김태호도 살살 흔들 거예요. 네. 그 지금 이제 그 삼김 시대. 네. 네. 김건희, 김태호, 김용현 그 삼김들이 그냥 갖다가 그냥 이용해 먹는 거군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김태호 말 중에서 좀 심각하다고 보셨던 게 뭐냐면은 뉴라이트가 뭐라고 생각하냐. 너 왜 옛날에 그 MB 때 뉴라이트 거기 학자 명단에 이름 올렸냐. 네. 그때 뉴라이트는 혁신적이고 깨끗한 우파랍니다. 네, 그랬죠. 한마디로 제일 잘났다, 자 우리들이. 네. 이거 우리들이 정권을 잡는 건 당연한 거다. 네. 근데 그렇게 당당하면. 근데 아니래도 자기는 지금. 네, 왜 뉴라이트라는 얘기를 안 합니까? 그리고 지금 없대요 뉴라이트 인사들이. 웃기는 거죠. 예. 김영석도 그래요. 그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라이트가 나쁘다는 걸 알아요. 지들도. 그리고. 혹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걸 국민들이 싫어한다는 것도 아는 거죠. 아... 그러니까 대놓고 공개를 못하는 거죠. 네. 차라리 우리는 뉴라이트 정권이다. 그러니까요. 아, 이름도 뉴라이트당으로 바꾸고. 네. 예, 뭐 뉴라당. 예, 뉴라당 이렇게 바꾸든가. 네. 그렇게 대놓고 하면 좋겠는데. 차라리 그 승부가 되죠, 그럼. 그러기에는 아... 지금 상황이 아니다. 아... 사람들이 받아들여줄 수 없을 것 같다. 아... 너무 문제가 있으니까. 예. 그런 걸 알다 보니까. 뉴라이트 정부를 구성하긴 하는데 아닌 척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김영석도 자기가 뉴라이트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예, 아니라고 그러죠. 네. 지금 다 아니라고 그래요. 네. 뉴라이트들이 다 자기는 뉴라이트 아니라고 그래요. 네. 그럼 누가 뉴라이트일까요? 누구예요, 누구? 윤석열? 윤석열은 뉴라이트라는 의미도 모른다는데요. 네, 그러니까 진정한 뉴라이트네. 아 전혀 모르니까. 네, 그걸 모르니까. 네. 그렇군요. 네. 예, 이번에 그 저 밀정으로 이름 날렸던 김순호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선생님? 경찰 뭐 네, 경찰국장 됐죠. 했던, 네. 어, 근데 이제 그 김순호가 밀정이었다는 그 사실을 제보했던 네. 어, 그 공익 제보자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을 지금 소환 조사한다고 합니다. 압수수색하고. 네. 야, 그러니까 도둑이야라고 외치면은 그냥 잡아가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네, 하면 안 돼요. 네,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네. 불의가 정의를 단죄하고 네. 또 악이 선을 응징하는 그야말로 뒤집힌 세상에 온 거죠. 야. 참 충격적이죠. 이게 국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런 공정성, 정의 이런 걸 다 파괴하고 있잖아요. 윤석열이.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파괴 행위입니다. 국가 방해, 네. 파괴.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말 반국가 세력인 거죠. 진정한 반국가 세력은 윤석열 일당이죠. 예, 참 정말 밀정들이 이 온갖 네. 정권 곳곳에 지금 포진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생님 지금 그 중동 지역에 네. 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더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해버렸더라고요. 네. 전투기 100대를 띄워가지고 그냥 갖다 때려버렸던데요. 네, 헤즈볼라도 반격을 했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북부 지대에서 전쟁이 좀 확대되고 네, 격화되고 있고 네. 확대되고 있고. 이란도 조만간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요. 네, 이란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요. 네네. 모든 곳은 미국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에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패색이 짙어지자. 네.
무리하게 정예병을 빼서 본토 공격을 지시했단 말이에요. 네, 그 누가 네. 지시했겠습니까? 미국입니다. 네. 네, 미국이 실제로 이제 미국이 만든 작전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또 그런 말들도 계속 했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 본토 공격해도 돼. 네. 뭐 그런 것도 허용을 해줬고요. 네. 그전에는 허용을 안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미국은 원래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 달라요. 아, 이스라엘 그런 이스라엘 거죠. 이스라엘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을 가지고 맨날 평화회담 얘기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네, 마치 네. 중동 평화에 관심이라도 있는 듯이. 맞습니다. 근데 그 회담 같은 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원조만 안 해주면 전쟁 끝납니다. 무기만 안 대주면. 네. 무기를 다 대주죠. 얼마 전에도 막대한 양의 군수 물자를 또 군사 장비를 이스라엘에 지원해 줬거든요. 미국이. 네. 그것만 만약에 안 했다면 중동 문제는 이미 끝났어요. 네. 평화는 실현됐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앞과 뒤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인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에서 네? 이대로 지면 아하. 패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 유럽에서의 패권만이 아니고 예.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패권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거를 시간을 끌어야 됩니다. 시간을 끌어야 된다. 네,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대선에서 트럼프한테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최소한 시간은 좀 끌어야 되는 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선생님이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도 네. 뭐 무슨 뭐 민주주의의 무슨 뭐 상징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은 뭐 이 전쟁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얼굴 마담이죠. 네. 네. 왜냐하면 해리스가 사실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독자적으로 대통령에 도전했을 때는 경선을 통과하기 어려울 거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예예. 예. 그래서 해리스를 밀고 싶은데. 아. 독자적으로 내세워서는 승부가 안 되니까 아, 낙점을 한 일단 거군요. 일단 바이든을 시켜놓고 아하. 낙마시킨 거예요. 야, 이거 큰 그림인데요, 그럼? 제 추론인데요. 낙마시키면서 바이든이 지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연히 자연스럽게 경쟁 없이 대권 주자가 되버린 거예요. 야, 이게 무서운 놈모가 있었군요, 이게.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그 쿠데타라는 거 아니에요. 짜고 친 거다, 저것들이. 짜고 친 걸 만든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는.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렇다면 해리스는 결국 지금의 강경 세력들 예. 전쟁을 지속시키고 확대하기를 원하는 이 강경 세력들의 얼굴마담이다 이렇게 봐야죠. 정치력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네. 네. 그렇군요. 예, 오늘 또 한 시간 싸대기 지나갔는데요. 네, 여러분 그 제가 활동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추석 선물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민족위원회에서는 촛불 집회 때마다 그 탄핵 스티커를 여러분께 예, 나눠드리고 평화 촛불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네, 추석 선물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네, 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bit.ly/2024 추석 선물. 네, 피디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탄핵 100일 총력 운동을 이제 9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될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끝내야 됩니다. 자칫하면은 계엄 전쟁으로 갈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공격이 또 아주 극에 달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민생은 지금 파탄 지경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100일 안에 윤석열을 끝내자 이렇게 해서 국회를 압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시고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싸대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그날로 돌아가도 총을 잡고 싸울 테다. 침략의 무리 처단하고 독립을 이루리라. 두만강 건너 동만주로 연해주로 쫓겨가도 내 마음만은 조국으로 총알처럼 가리라. 남기랴 조국을 위하여 싸우면 그뿐이다. 나의 총알아 날아가라. 원수의 심장을 뚫어라. 나의 총알아 날아가라. 해방을 향하여.
때처럼 가리라. 무엇을 바라랴, 무엇을 남기랴, 조국을 위하여 싸우면 그뿐이다. 나의 총나라 날아가라, 원수의 심장을 뚫어라. 나의 총나라 날아가라, 해방을 향하여. 나의 총나라 날아가라, 원수의 심장을 뚫어라. 나의 총나라 날아가라, 해방을 향하여. 나의 총나라 날아가라, 원수의 심장을